해산 바가지 박완서. 서로 깊이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만날 기회를 만들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도 푸근해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며칠만 목소리를 못 들어도 궁금증이 나서 전화질이라도 해야 배기는 친구도 있다. 오늘 아침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중 경우에 속하는 친구 목소리를 못 들은 지가 일주일은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불현듯 좀이 쑤셔서 일손을 놓고 허겁지겁 전화통에 매달렸다. 용건 같은 건 따로 없었다. 애써 용건을 꾸며대자면 나의 고질적이고 주기적인 우울증이 듣기만 해도 절로 세상 만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낙천적인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 무산될 수 있길 은근히 바랐다고나 할까? 하마터면 전화 잘못 건 줄 알고 끊을 뻔하게 친구의 목소리는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희 파산했구나. 나는 그 친구와의 평소의 버릇대로 이렇게 농지거리부터 해보았다. 생판 농지거리만은 아닌 것이 씀씀이가 해프고 해놓고 사는 게 친구들 사이에선 가장 화려해서 우리가 샘을 낼라 치면 언제 파산할지도 모를 신세라고 엄살을 떨곤 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중소기업 정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지만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꺼지는 세상이니 그 정도의 엄살은 부릴 만도 했다. 아냐, 차라리 파산이라도 했으면 좋게. 뭐라고? 그럼 더 나쁜 일이 생겼단 말이니? 글쎄, 더 나쁜 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파산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까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니? 난 또 뭐라고? 조사장이 바람을 피웠나 보구나. 맞지? 얘는 생각하는 것하고 바람은커녕 어제부터 맥이 빠져 회사에도 못 나가고 지금도 내 옆에 쓰고 들어누워 있단다. 무슨 일이야 그럼? 내가 또 손녀를 봤단다. 또 딸을 낳을 게 뭐니? 이번이 참 둘째지? 약간은 섭섭하겠지만 곧 나아져. 낳을 때 섭섭한 거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예쁘게 구는 게 딸 아니니?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지. 당해보면 심각하다 너. 우리 영감은 숫째 쓰고 들어누웠다니까. 맥이 풀려 사업이고 돈이고 다 귀찮대. 알만해. 내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지만 어쩌겠니? 임의로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니 며느리한테도 행여 그런 내색 하지 마. 왜 임의를 못하니? 양수 검사니 초음파 검사니 아들 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겁없이 딸년을 덜컥 낳아놓느냔 말이야. 시집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아들 딸을 미리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딸을 아들 만들 수는 없는 거라면 그거 안 해본 걸 나무랄 수는 없잖니? 딸을 아들 만들지는 못해도 딸인 줄 알면 안 나올 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냔 말이야. 다들 그러려고 양수 검사하지 미리 궁금증이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 요새 애 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예, 우리 피자 살 날이 창창한 것도 아닌 늙음하게 그런 하늘 무서운 소린 안 하도록 하자. 넌 왜 꼭 나만 나무라려고 그러니? 우리 며느리 개가 보통이 아닌 건 너도 알지? 그럼 소문난 재원이지. 외며느리 그만큼 보기 어렵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니? 예예, 듣기 싫다. 그건 다 옛날 고리적 얘기고 개 콧대 세고 시집 어려운 줄 모르는 고약한 성깔 말이야. 여지껏 잘 지내고서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니? 성깔 때문에 딸을 낳은 것도 아니겄다. 걔가 딸만 내리 둘 낳은 것 때문에만 내 속이 이렇게 상하겠니? 나도 말이다. 딸 낳으면 아들 낳는 날도 있겠지. 마음 뭉쳐놓고 기다릴 아량도 있는 시애미다, 너. 근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이번 애 뵀을 적부터 시부모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한다는 소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둘까지만 낳아보고 그만 낳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글쎄, 이러지 뭐니?
제가 남의 집 외아들의 외며느리로 들어와서 그게 글쎄 할 소리니? 그래도 그때만 해도 속으로 필시 제가 양수검사라도 해서 아들 뵌 걸 미리 알고 저렇게 큰 소리 치려니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에 나무라고 싶은 것을 꾹 참을 수가 있었는데 딸년을 뵈고 시부모 앞에서 감히 그런 발칙한 소리를 한 생각을 하면 괘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지 뭐니. 앞으로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또 아이를 갖게 할 것이며 억지로 하나를 더 갖게 한들 그게 아들이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 이런 법도 있니? 외며느리 입에서 딸이라도 둘만 낳겠다는 소리가 감히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냔 말이야. 얘야, 좀 진정을 해.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하니?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자가 둘도 많다로 변한 것도 몰라?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적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부부라면 의당 인구 문제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니니? 내버려 둬. 그 애들 자녀의 수는 그 애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내버려 둬야지. 우리네 부모가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는 꽤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했는데도 기가 팍 죽었던 친구의 목소리가 벼랑간 귀청이 째지게 날카로워졌다. 넌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넷씩이나 낳았기에 내 이 속 타는 걸 알아줄 줄 알았더니 어쩜 그렇게 남 복장 찌을 소리만 골라서 하니?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손이 끊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고비를 맞아 미치고 환장을 할 지경인데 인구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는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넷씩이나 내리 낳은 주제에 누구한테 인구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마구 짓거리더니 분에 못 이겨 전화를 끊고 마는 게 아닌가. 나의 5남매는 주시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5남매일 뿐인데 그중 딸 넷을 마치 막내로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한 네 번의 시행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는 친구의 말투가 어이없었지만 변명할 겨를도 없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아무데나 마구 싸움을 걸고 싶게 착란돼 있는 친구의 상태가 측은하기도 했지만 남자 여자 문제라면 더욱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의 우리 의식의 갈등과 혼란이 한동안 나를 우울하게 했다. 다음 날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나한테 시간 좀 내주지 않을래? 왜? 아들 딸 푸념 더 하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 오늘 퇴원한다니까 한번 가보긴 가봐야지 않겠니? 가보긴 가봐야 한다니? 누구 말이야? 누구야? 우리 잘난 며느리 말이지. 그럼 여지껏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니? 그리고 퇴원한다니까 가봐야겠다니? 집으로 퇴원하는 거 아냐? 그동안 가볼 기운이 어딨니? 밥해 먹을 기운도 없어서 정 배고프면 아무거나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산 걸. 우리 영감도 오늘 겨우 출근했다. 그것도 나갈래 나간 게 아니라 사장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야단법석을 해서 마지못해 나간 걸. 퇴원은 저희 친정으로 하지 왜 우리 집으로 하니? 그건 딸을 낳았대서가 아니야. 아들을 낳았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돈집에서 면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 딸이 딸을 낳으면 친정에서까지 면목이 없어야 하니? 그래, 그걸 몰라서 묻니? 그러니까 딸은 애물이고 어떻거든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밖에. 몰랐어. 모를 수밖에. 딸이 넷씩 되지만 다 아직 출가 전이잖니. 그러니까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탕탕해서 남의 기통을 터뜨려 놓아도 내가 봐주는 거 아냐? 하나만 출가를 시켜보렴 어떤 맛인가. 딸 아들이 똑같다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헷가닥 뒤집힐 테고 내 섭섭한 심정도 이해가 될걸. 정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조금도 심한 시엠이 아니다 너. 알았어. 알았으니 용건이나 빨리 말해.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시간 있으면 말이야. 시간은 있지만 좀 우습다. 뭐가? 축하가 될지 문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내 쪽에서 요청한다는 게 말이야.
혼자 가기가 암만 해도 어색해서 그래. 친정어머니도 와 있고 할 텐데 좋지 않은 기색 드러내기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자신도 없고 네가 중간에서 이쪽 저쪽 위로도 좀 해주고 분위기를 좀 잡아주라.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나는 내키지가 않았지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쪽에서 청하지 않아도 가서 축하해 줄 만한 사이였지만 축하가 아닌 심심한 위로를 해야 할 판이고 보니 우선 자신의 감정 처리가 문제였다. 한편 호기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 친구 며느리가 얼마나 당당한 여자라는 걸잘 알고 있는 나는 그녀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죄인 취급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나, 또 사돈끼리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나, 좀안된 얘기지만 구경해 보고 싶었다. 우리는 K대학 부속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피차 어찌나 시간을 잘 지켰던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동시에 닿은 택시에서 나란히 내렸다. 친구는 생각보다 더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화장이라도 좀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속상하다는 걸 한껏 과장하려는 친구의 속셈을 은근히 경멸하면서 나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조금 웃었다. 화장 타령은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하던 소리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웃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섰다. 면회 시간 중의 신생아실 유리창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미키마우스 그림이 붙은 쇼윈도 너머론 신생아실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아기를 보여주는 간호원은 한 명밖에 없어서 차례로 잠깐씩만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자연히 감질이 난 가족들이 유리창에 잔뜩 얼굴을 갖다 대고 저만치 소쿠리 같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들 중에서 자기네 아기를 찾아내려고 또는 방금 유리창 앞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남의 아기와 자기의 아기를 비교하려고 눈을 빛내고 있었다. 아기 아버지인 듯 싶은 젊은 남자는 어찌나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는지 코가 짜부라져 바보같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진지하고 심각했다. 어쩜 무슨 애가 저렇게 클까? 신생아 같지도 않네. 글쎄, 3.5kg래. 저눈 뜨고 두리번대는 것좀 보게나. 3.5kg나요? 조그만 엄마가 어쩌면 저렇게 크게 나왔을까? 그것도 첫 아들을. 형님, 앞으로 며느리한테 더 쩔쩔맬 테니 눈꼴시어 어찌 보지? 왜, 샘나나? 나는 친구의 손녀는 어디쯤 누워있나 찾는 것도 아니면서 그큰 유리창 앞에서 멈칫대며 빙글대고 있었다. 참으로 즐거운 쇼윈도였다. 나는 새롭고 이상한 행복감이 스며들며 전신에 퍼지는 걸 느꼈다. 우리도 아기 먼저 보고 나서 산모 보러 가자. 나는 응석 부리듯이 친구에게 동의를 구했다. 안 돼. 싫어. 친구가 단호하게 신생아실을 외면하고 입원실 쪽으로 앞장섰다. 나는 그 이상한 행복감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도 아까웠지만 신생아실에 전혀 매혹당하지 않는 친구의 미국스러움이 혐오스러워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곧 목격해야 할 지긋지긋하고도 잔혹한 대결이 두려워서 잠시라도 유예의 시간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병실은 예상과는 달리 시끌시끌하고 명랑하게 들떠 있었다. 젊고 교양 있어 보이는 한때의 남녀가 산모의 침대를 에워싸고 주스 깡통으로 막 축배를 들려는 찰나였다. 등남을 축하하네. 처다들이라니, 자식. 홈런 깠잖아? 정말 장하십니다. 등남턱은 언제 낼 건가? 그런 소리들이 어울려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었다. 방을 잘못 알았나 봐. 친구가 씹어 뱉듯이 말하며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멈칫 돌아서려는데 초췌한 노부인이 울상을 하면서 친구를 가로막았다. 사부인 나오셨습니까?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 병실은 2인실이었던 것이다. 사태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질 게 뻔했다.
남이야 어찌 좋건 깡통을 서로 요란하게 부딪히고 난 등남 축하객들은 계속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그 녀석 장군감이던데 백날하기만 해. 몇 킬로나 되나? 3.8킬로야. 아마 그 신생아실에선 우리 아들이 1등일걸. 이 친구 벌써부터 1등 바치는 것 좀 보게. 내가 뭘 하던 배가 두리뭉실한 게 아들 낳겠다고 안 하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자꾸만 딸이라고 그러시잖니. 뭐 태점에 딸이라고 나왔다나? 그게 시어머니 곤조라는 거야. 그래도 제일 기뻐하시는 게 시어머니더라. 친정어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 그건 기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큰 근심 하나 덜어서 개운하신 것뿐이지. 하긴 우리 어머니도 내가 첫 딸 낳고 두 번째 아기 가졌을 때 어찌나 조바심을 하시는지 정말 못 봐주겠더라. 딸이 시집가서 아기 낳을 때까지 그렇게 속을 태워야 하니 딸이 애물일 수밖에. 정말 딸 낳을 건 아니야. 헛수고 중에도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걸. 헛수고면 좋게. 헛수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딸이 왜 아무것도 안 남니? 딸이 또 딸 낳을까봐까지 전전긍긍해야 할 생각을 하면 악순환이야. 예, 그만해 두어라. 남자들 좋아할라. 우린 똑똑히 들어두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중대한 실언을. 제가 무슨 실언을 했다고 그러세요? 김 선생님처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남녀 평등주의자가 그런 보수적인 발언을 하시다니.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짓거리다가 이번엔 남녀가 공방전을 펼 낌새였다. 나도 김 선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남녀 평등주의자라는 여자를 눈여겨보았다. 그럴싸해서 그런지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본 듯 싶은 얼굴이었다. 소위 명사가 하나 끼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명사와 흉허물 없이 짓거리는 그들이 모조리 어딘지 명사다운 데가 있어 보였다. 젊은 나이에 교양과 옹졸함이 너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어떻게 주의나 운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의나 운동의 본뜻이 현실 개조에 있는 거라면 주의자가 앞장서서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으론 이름난 여권 운동자보다 간호원이 한 수 위더군. 아들은 아드님이에요 하고 딸은 공주님이에요 하니 말이야. 자넨 모를 걸세. 그 공주님이에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된 남자의 속이 얼마나 철썩 내려앉나를. 그 아찔한 실망을 모르면 가히 복받은 남자라 할지어다. 어머머, 저 남자들 말하는 것 좀 봐. 남자들보다 김선생, 당신을 성토해야 할까봐. 당신 여권운동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때만 해도 첫 딸은 세간 미천이라고 해서 그래도 대우를 해주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세상이 첫애 때부터 아들, 아들, 아들만 바치니. 어떻거든 남보다 앞서가고 이겨야 된다는 경쟁사회적인 심리 아닐까? 결국 아들은 이기는 거고 딸은 지는 거라는 남성 우위구먼. 남성 우위라기보다는 경제성 우위 아닐까? 딸이 얼마나 손해라는 것은 길러본 사람 아니라도 다 아는 사실 아냐? 시집 보낼 때 봐. 기둥 하나씩 빼가던 건 옛날 얘기고 네 기둥을 다 빼가니 말이야. 집 한 채 값은 우습게 든다지 아마. 설마? 설마가 뭐야? 그야 집도 집 나름이긴 하지만 아무튼 호화주택에 살만한 사람이면 호화주택 값이, 오막살이에 살면 오막살이 값이, 새집에 살면 전세값만치는 들어야 딸 하나를 치우는 모양이니 경제 제일주의 사회에서 손해가 내다 보이는 게 환영 못 받는 건 당연하잖아. 아무렴 인간의 가치라는 게 별거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는 경제적 가치를 빼면 뭐 남을 게 있다고. 어머머, 그건 너무했잖아요, 윤 선생님. 뭐가 너무합니까? 탁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일생 공부하고 노력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상? 학문적 완성? 자기 성취? 그건 다 그럴듯한 속임수고 실상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일 아닙니까? 난 미국 가서 전공까지 바꾸었습니다. 웬 줄 아시죠? 처음 전공 가지고 학위 따 받댔자 돌아와서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였죠. 남의 경사에 와서 왜 언성들을 높이고 야단일까? 놔둬. 그것도 축하야. 절대로 취직이 보장 안 된 딸을 안 낳아 얼마나 다행이냐고 등남의 기쁨을 새삼스럽게 할 수 있잖아. 정말 아들 낳기 잘했어. 공주면 어쩔 뻔했니? 아들이란 소리 들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다신 그 무서운 고생 안 해도 되겠다는 해방감이더라. 산모가 응석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딸이면 더 나을 작정이었구나.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 이상 절대로 안 낳는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마냥 낳겠다는 것보다 더 지독한 각오지.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어쩜 남편이 외아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아들 갖고 싶다는 건 본능 같은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 본능이자 남편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아들이 이렇게 좋은 건 줄은 나도 애아버지가 되기 전엔 미처 몰랐댔죠. 최상의 기쁨이에요. 아들이 소중한 나머지 내 몸 소중한 걸 알겠더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차를 마구 몰다가도 아서라, 우리 아들을 위해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살 몰면서 느끼는 벅찬 기쁨. 아내는 남편에게 그 정도의 기쁨은 선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두게. 징그럽네, 징그러워. 젊은 사람이. 왜? 샘나나? 새로 아버지가 된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들끼리처럼 서로 옆구리를 간지럽히며 킬킬댔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작 문병원 산모도 있고 팔려있던 그들의 화제에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느꼈다. 친구의 며느리는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다. 늘 당당하고 쾌활한 태도에 어울리게 늘씬하고 볼륨 있는 그녀의 몸매를 알고 있는 나는 반쯤 침대 속으로 잦아든 것처럼 얄팍하게 위축된 모습에 가슴이 찡한 연민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애 많이 쓰십니다. 산모는 어떻습니까? 미역국이나 잘 먹는지요? 나는 겨우 이렇게 뒤늦은 인사실회를 사돈한테 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저쪽 이야기에 깊이 빠져 며느리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다. 친구의 표정이 폭풍전야처럼 암울하고 험악했다. 산모를 보러 오기까지 가까스로 억제했던 분통이 그들의 철딱선이 없는 화제 때문에 다시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왁자지껄 목청 높고 과장된 축하 인사를 남기고 한꺼번에 병실을 나갔다.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도합 7명의 축하객은 서로 나이뿐 아니라 풍기는 것도 엇비슷해서 동창이나 직장 동료쯤 되는 관계로 보였다. 뭐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안쓰럽도록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사돈마님한테 위로 겸 이렇게 그쪽 흉을 봤다. 한방 산모가 두 번째 딸을 낳고 누워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첫 아들 축하를 너무도 거침없이 대대적으로 하는 그들의 몰인정과 잔혹성을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무식하긴요. 다 이 대학 교수들일 텐데요. 아기 아빠가 이 대학 공대 교수라니까요. 온종일 격급 내기로 저렇게들 드나든다니까요. 쟤나 나나 못할 노릇이죠 뭐. 사돈마님이 쓰고 누운 딸에게 눈물이 그렁한 눈길을 보내며 한숨처럼 말했다. 천하의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사돈마님은 극구 부정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입속으로 그들의 무식을 강조했다. 전엔 그렇게 생각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선 왠지 무식함과 잔혹함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산모의 어깨축지가 세차게 흔들리는 게 모포 밖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자존심이 죽자구나 억제하고 있으련만 미미하지만 처절한 흐느낌도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친구의 눈길이 잠깐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스치고 나서 사돈마님을 똑바로 봤다. 험악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었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지레 겁을 내며 원망스럽게 옆의 침대를 건너다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책임의 반 이상은 그쪽에 있다 싶었다. 그러나 방금 축하객을 전송하고 난 그쪽 산모는 나른하게 포만한 표정으로 머리맡의 가습기의 방향을 조절하고 나서 창 쪽으로 모로 누웠다.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그 여자는 일자 무식보다 훨씬 더 답답해 보였다. 제가 CM이 대접을 어찌 이리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제가 CM이 같은 건 안중이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들어놓은 며느리를 나무랐다.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럽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시애미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아는 애입니다. 벼르고 별러서 한마디 해도 어느 바람이 부나 하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은 어른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이렇게 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지 뭡니까?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엠이 아닙니다. 이번에 또 딸 낳은 것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 둘이 흉될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돈마님. 더 긴 말은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엠이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도해하지는 못하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가 시엠이 꼴 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시엠이라고 제 꼴 보고 싶겠습니까? 예, 가자.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안 오니만도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가며 모포 위로 슬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격렬한 떨림이 소나기에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가자니까. 시엠이 우습게 하는 게 시엠이 친구들 안중에 있으려고. 친구는 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 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돈마님은 참회하는 제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여 면목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의 부속병원 택시 정류장은 들어오는 차는 드물고 기다리는 손님은 밀려 끝이 보이지 않게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K대학 본부로 넘어가는 고갯길가엔 앵도꽃인지 키 작은 나무에 흰 꽃이 만발해 먼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이어진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 환상적인 길을 뒤통수가 준수한 청년이 환자복을 입은 소녀가 탄 휠체어를 천천히 밀면서 거닐고 있었다. 소녀 쪽에 가졌던 병이니 입원이니 하는 것에 대한 감미로운 동경이 아련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자 아름다운 환각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하면서 속이 메스거렸다. 친구의 희끗희끗하고 부스스한 파마머리와의 간격을 바싹바싹 좁혀가며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벼랑간 참을 수 없이 고역스럽게 여겨졌다. 정문까지의 비스듬하고 드넓은 잔디밭은 아직은 군데군데만 파릇파릇했다. 유난히 파란 부분은 곧 구박받고 제거당할 토끼풀 무더기인지도 몰랐다. 거기 삼삼오오 모여 앉은 흰 가운의 젊은이들의 머리카락이 미풍에 나부끼는 게 참으로 보기 좋았다. 저기서 좀 쉬었다 가지 않을래? 나는 미풍처럼 친구의 귓전에 속삭였다. 딴 뜻은 없었다. 그냥 쉬고 싶었고 바람이 허락한다면 희끗희끗한 머리나마 나부껴보고 싶었다. 나는 친구의 동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지루한 기다림의 행렬에서 이탈했다. 친구도 순순히 뒤따라왔다. 우리는 누가 야단칠까봐 감히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걸터앉았다. 할 말을 다 한 친구도 그닥 유쾌해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사나워 보였다. 요즘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모르거든. 점점 미워져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한탄하던 상투어가 밑도 끝도 없이 문득 생각났다. 무슨 말이든지 좀 해봐. 친구가 사나움이 많이 가신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나의 말 없음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무슨 말이든지? 나는 친구의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불쑥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났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의 한 토막이어서 당연히 시시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도 대강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시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허구한 날 맺는 온당한 인연, 온당치 못한 인연이 훗날 무엇이 되어 돌아온 날을 풀 수 있는 암시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느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한 까닭이 아닌지도 몰랐다. 나는 친구에게 그저 겁을 주고 싶었다. 친구가 이 세상에 두려운 거라고는 없는 것처럼 구는 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치 아이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제 입을 찍고 제 눈을 까뒤집어 도깨비 형상을 만들듯 과장법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봤댔자 이 겁없는 친구가 무서움을 타게 되리란 보장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미리 즐거웠다. 내가 시집 갈 때 신랑이 하필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친정에선 참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과부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싫지가 않았다. 친정 어머니는 신식 학력은 없었지만 아는 것이 많으셨다. 한글은 물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어쩌다 하루 신문이 안 오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실 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지식욕이 강한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어머니도 꼬치꼬치 따지길 좋아했고 꼬치꼬치 따질 대상이 집안일과 자식들 일밖에 없는지라 당하는 자식들은 피곤할 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지 친정어머니가 지닌 일종의 지적인 분위기가 빠진 어수룩한 시어머니에게 나는 단박 호감을 느꼈다. 편하게 시집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 왔다. 이모나 고모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진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 시어머니 노릇을 수집해다가 나를 위협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워낙 똑똑한 분이라 말려봤댔자 소용없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내 팔자지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나는 어려서 등잔불을 만지고 싶어 안달을 했다고 한다. 식구들은 다 그런 나를 등잔불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조심했지만 어머니는 어린 내가 등잔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체험하게 해 그 버릇을 고쳤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다. 시어머님은 내 관상이 적중해 나는 마음 편히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었다. 실상 시집살이랄 것도 없었다. 나는 두 살 터울로 아이를 5씩이나 낳았지만 젖만 먹였다 뿐 기른 건 시어머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식모가 흔할 때여서 우리도 식모를 두고 살았지만 그분은 식모에게 절대로 기저귀를 빨리거나
아이를 업히는 법이 없었다. 왜 내 청금 같은 손잣똥을 남이 더러워하고 찡그리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업히는 것도 질색이었다. 업고 갈 때 안 갈 때 가는 것도 싫지만 혹시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안 그랬던 척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젖만 떨어지면 데리고 자는 것도 그분의 일이었다. 아이가 애미, 애비하고 한방 쓰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해독을 못했다. 한때 업무는 깨쳤었지만 써먹을 데가 없다 보니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깨친 글도 써먹을 바를 모를 만치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된 분이었지만 자기 나름의 확고한 사랑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은 안방을 쓰고 우리는 건넌방을 썼었는데 작은 집이라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칭얼대는 손자를 잠재우려고 토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고 그윽한 자장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그분의 자장가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착하고 무구한 아기가 되어 너그럽고 큰 손에 안겨 온갖 세상 시름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한 편안감에 잠기곤 했다. 고모나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한 홀시어머니 노릇이란 거의가 아들의 침실을 엿본다든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싶어 한다든가 하는 다분히 성적인 거여서 신혼 초엔 내 쪽에서 문득 침실 밖을 살피기도 했었다. 강박관념에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망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 구순하고 편안하게 서로 사랑한다 할 수는 없어도 자꾸만 늘어나는 새 식구를 더불어 사랑하고 예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어느새 그분은 70 고개의 정상에 나는 40 고개의 정상에 다다랐으니 말이다. 75까지도 그분은 정정해서 손자들 도시락 찬을 챙기고 싶어 했고 입시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천 번이나 절을 하고 그 생색을 내고 싶어 했고 증손자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의 의욕에 충만해 있었다. 좀 지나치리만치 건강하시어 고혈압으로 쓰러질 때까지도 우리는 그분의 혈압이 높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될 것 같다는 우려와는 달리 그분은 얼굴이 약간 비뚤어졌을 뿐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식욕은 더욱 왕성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쨍쨍해졌고 아침잠은 더욱 열버졌다. 나는 75살의 이런 정력적인 재기를 경탄에 마지 않았지만 때때로 배은망덕하게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 시어머님은 아마 100살은 사실 거예요. 이러면서 입술을 삐죽댔으니 말이다.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숫제 치지도회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어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망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 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어 놓으면 밥 못할까봐 그러세요. 진지 암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사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방문 창호지에 손가락에 침 묻혀 뚫은 것 같은 구멍이 하나 둘 생겨났다. 어느 날 밤, 인기척도 같고 야기와도 같은 섬뜩한 느낌에 잠을 깬 나는 그 구멍에서 음험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다. 시집 오기 전 고모와 이모한테서 들은 해괴망측한 외아들의 홀시어머니 노릇을 이 나이에 당할 줄이야. 억압된 성이 얼마나 무서운 화근이라는 걸 어설프게 얻어들은 프로이트까지 떠올리며 재확인한 것처럼 느꼈다. 그렇다고 그분의 소시적의 불행과 고독을 손톱만큼이라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직 소름이 끼치게 혐오스러웠을 뿐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누가 침실을 엿본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성적 불만이 축적될 만큼 젊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은 성적 불만보다 더 참기가 힘들었다. 때때로 혐오감이 고조될 땐 사리를 방불케 해 섬찟한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런 정서적인 불균형을 은폐하고 아이들 앞에서나 이웃이나 친척 보기에 여전히 좋은 며느리처럼 보이려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못쓰게 돼갔고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걸 즐기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저렇게 며느리를 못살게 굴다가 필시 며느리를 앞세우고 말걸. 두고 보라지. 이렇게 악담을 함으로써 복수의 쾌감 같은 걸 느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비밀스러운 속마음일 뿐 겉으론 음전한 효부 노릇을 해야 했으므로 나는 어느 틈에 신경 안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음험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문 밖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았다. 언제고 문 안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미닫이를 열던 남편이 억 소리를 지르며 주춤했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침실을 지키고 있는 밤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남편이 흰머리를 산발하고 내복바람으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귀신 같은 노인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건 당연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놀란 건 오히려 나였다. 시어머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밤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논요강을 남편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내 이럴 줄 알고 요강을 닦아 놓았느니라. 요강을 놓아두고 무엇하러 그 먼 뒷간에 가냐? 가길. 감기 들려고.
남편이 반짝거리는 논요강에 소피 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진저리를 쳤다. 화장실이 시골집처럼 멀다 할 수는 없어도 구옥이라 마루를 지나 대도를 내려서 대문간까지 나가야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요강은 야만적이라고 시집올 때 해온 논요강을 마루 밑에 처박아두고 쓰지 않았다. 남편이나 나나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은 어쩌다나 있었으므로 조금도 불편한 줄 몰랐다. 아마 이사를 한데도 그 요강이 거기 있는 걸 잊어버렸을 테고 생각났다고 해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 그런 요강을 언제 어떻게 꺼내서 무슨 생각과 무슨 기운으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을 냈을까? 나는 진저리를 치다가 기어코 몸부림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뭔가 견딜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정신에도 미친 세포가 있어 정상적인 온당한 세포를 마구 잡아먹고 마침내 그 질서를 증오와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역력히 감지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오밤중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님은 큰 구실이 하나 생긴 셈이었다. 아침 일찍 우리 방으로 건너와 요강을 내가고 밤이 이슥해 어리어리 잠이 들만 하면 요강을 받쳐들고 와서 머리맡에 놓고 나갔다. 우리 부부는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밤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나도 남편이 잠들었건 말건 궁둥이를 허옇게 까고 논 요강에다 사뭇 요란스럽게 방뇨를 했다. 행여 그 일을 누구한테 빼앗길세라 첫 새벽에 요강을 비우러 들어올 때나 이슥한 밤에 요강을 들고 들어올 때의 그분의 표정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치 특이했다. 가장 신령스러운 일에 영혼이 부림을 당하고 있는 무당처럼 요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일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독재자처럼 고집스럽고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숨쉬기 위해 매일 밤 그분을 죽였다. 밝은 날엔 간밤의 내 잔인한 소망을 부끄러워했지만 내 잔인한 소망은 매일 밤 살쪄갔다. 그 기운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신경 안정제밖에 없었다. 은밀히 먹던 그 약을 남편 앞에서 당당히 입에 털어넣었고 분량도 여발한 듯이 늘려갔다. 그가 약을 빼앗으려는 시늉을 하면 마귀처럼 무섭게 이를 갈며 덤볐다. 괜히 이러지 말아요. 이 약 없으면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일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것보다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는 게 나을걸요? 그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당신 말릴 수 있어요? 요강을 계기로 시작된 시어머님의 우리 방 밤 출입은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문 창호지 구멍으로 엿보다가 미풍처럼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아범, 대문 빗장 걸었나? 어머마, 아범 자리끼 떠다 놨냐? 이렇게 하찮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방이 차서 발을 녹이러 왔다고 요 밑에다 하얀 맨발을 넣으며 부르르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방이 제일 외풍 없는 방이고 연탄불이 과할하던데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짓말 시켰나? 가보자고 우리 두 사람을 다 끌어내어 당신 방 요 밑을 만져보게 했다. 절절 끌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범 봤지? 냉골이지? 내가 얼마나 서러운 세상 산다는 걸 아범도 이제 알았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게야. 젊으나 젊은 것들은 절절 끓는 방에서 자고 외로운 홀시에민 냉골로 혼자 내치다니. 이러면서 앙상한 몸을 돌돌 말아 이렇게 세운 양무릎 사이에 산발한 머리를 파묻고 훌쩍훌쩍 울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은 늙었다기보다는 열 서너 살 먹은 소녀처럼 미숙해 보여 남편의 얼굴엔 비통한 연민이 어렸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절 봐서라도 망령 좀 그만 부리세요. 네, 어머니. 그러나 내 눈엔 그분의 그런 짓이
평범한 망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프로이트 때문인지 성적인 연상을 하고 내 속에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다. 그분은 점점 더 자주 우리 방으로 야행을 하였고 당신 방으로 아들을 불러냈다. 아범, 추워 죽겠어. 정말이야. 냉골이라니까. 늙은이 얼어 죽는 꼴 안 보려면 한 번만 와서 만져봐. 아범, 나 배고파 죽겠어. 어머니 나를 굶겨. 정말이야. 배가 등갓에 붙었어. 와서 한 번만 만져보라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구실을 만들어냈다. 구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망령 노릇도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겨울에서 봄이 되어도 엷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한사코 마았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도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기가 며칠은 걸릴 만큼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런 증세가 점점 심해져 옷 자체를 안 갈아입으려 들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복을 갈아입히려면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지를 만큼 망령은 날로 심해졌다. 갈아입기를 싫어하고부터는 씻지도 않았다. 목욕을 시키기는 갈아입히기보다 더 힘이 들었다. 순순히 몸을 맡겨도 애정이 없는 분의 속살을 만진다는 건 극기를 요하는 일인데 길길이 뛰며 마다는 걸 씻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정성과 힘을 다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닦아주는 건 오로지 아들의 논요강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는 구원의 가망이 조금도 안 보이는 지옥을 살면서도 아이들이나 친척과 이웃들에겐 여전히 무던하고 참을성 있는 효업으로 보이길 바랐다. 내가 양다리를 걸친 두 세계 사이의 심한 격차로 미구에 자신이 분열되고 말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나의 이중성에 악착같이 집착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자신이 분열밖에 없다는 자포자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냐 말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쫓긴 도둑이 사리를 품고 돌아서듯이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 우리 어머님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러면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목욕탕에 물 받으세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님의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루었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고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겨우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다루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분도 내 살기 등등한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반항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럭무럭 솟았다. 옷 한 가지를 벗겨낼 때마다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해두라고 애걸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 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씨근대며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목 쉰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울었다. 발가벗긴 노인을 반짝 들어다 탕 속에 집어넣고 다짜고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전현이 나 죽인다. 노인이 온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질게 때를 밀었다. 너무하세요.
그렇게 아프게 밀게뭐 있어요? 아줌마가 노인 편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됐다. 혼비백산한 얼굴로 구경만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요. 아무리 살살 밀어도 죽는 신용할 게 뻔해요. 골치가 빠개질 듯이 띵하고 귀에서 잉잉 소리가 났다. 나는 남의 일처럼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골 속에, 아니 온몸에 가득 찬 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터뜨릴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 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벼랑간 아찔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 누웠다. 파출부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몸살에 신경안정제의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띔을 했지만 시어머니를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그런 분을 잠시라도 맡아줄 만한 아들이나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입원을 일단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 제도는 없을 때고 쉬 나을 병도 아니고 아직도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게 몸은 정정하시니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그들이 비용 문제를 안 생각할 수가 없었으리라. 달리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끝에 양로원과 정신치료를 겸한 수용기관이 꽤 있다는 걸 알아내서 우리에게 권했다. 물론 유료였고 그게 그닥 싸다 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인 게 되레 우리를 솔깃하게 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시골 정갈한 거처에서 비슷한 처지끼리 가벼운 운동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소일하며 적절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천국이 꼭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물론 자주 면회를 갈 테고 또 자주 그분을 가정으로 초대할 테고 상태를 봐가며 퇴원도 시킬 수 있으리라. 이런 꿈을 꾸며 남편이 직접 일요일마다 그런 수용기간 중 시설이 괜찮다고 소문난 데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번번이 기대에 어긋나는지 남편은 일요일마다 초죽음이 돼서 돌아왔다. 어떻더냐고 캐물으면 몬도가네야 몬도가네 하는 대답이 고작이었다. 남편이 노인들의 천국을 단념하고 나도 십자가를 다시 질 만큼 건강을 회복해갈 무렵 역시 시어머님의 친정 쪽에서 스님이 하는 아주 좋은 수용기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일러주었다. 왠지 남편이 또 솔깃해했다. 불교 쪽보다는 기독교 쪽에서 하는 기관이 안 낫겠어요? 그건 또 왜? 그냥요. 기독교 계통이 학교도 더 많이 짓고 경영도 더 잘할 것 같아서요. 나는 약간 근거가 희박한 소리를 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지껏 내가 다녀온 데가 다 무슨 기도원 이름이 붙은 데인데 망령난 노인이나 정신병자를 다 함께 마귀 들린 걸로 취급하면서 마귀 쫓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 쫓는 기도가 왜 꼭 마귀 목소리처럼 소름이 끼치던지. 처음으로 남편한테서 그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셈이었다. 시설은 어때요? 살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당신도 어차피 알아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해서 기차를 탔고 완행 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린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한 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마침 가을이었다.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로가엔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게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웃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어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 있는 게 보였다.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다. 구멍가게 좌판엔 비닐통에 든 부연 막걸리와 라면이 진열돼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엔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씌어 있었다.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 병마개를 비틀었다. 등어리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 있었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색색까지 꽃이 오색의 나빗대처럼 하늘댔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했다.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조금도 호방해 보이지 않고 조바심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곁눈질했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니요, 당신 술안주 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 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 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이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 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애나가 보이한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이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원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잊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 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들었단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 볼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맛거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이 작품이 쓰여진 것이 1985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엄청났죠. 이 소설의 초반의 내용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본다면 기겁을 할 만한 내용이죠. 아들을 못 낳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주위의 축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같은 병실의 또 다른 여자. 둘 다 귀한 자식을 낳았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에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딸을 낳기를 더 원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어딘가에선 여전히 아들 못 낳아서 눈치 보고 있는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화자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분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자의 친구 며느리가 딸을 낳을 시대에도 아들 아들 하는 문화가 팽배했었는데 그보다 더 이전의 시대를 사신 화자의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 딸 차별 없이 대해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깨인 어른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으면서 치매 증상 때문에 고생하던 며느리인 자신이 더는 집에서 돌봐드릴 수 없다 생각하여 요양시설에 모시려고 시설에 있는 시설로 가다가 문득 탐스럽게 익은 박을 보면서 그 옛날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곤 깨달았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들, 딸 상관없이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한 마음을 가지셨던 시어머니를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열악한 요양시설에 내맡긴다는 것이 어딘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소설은 남자인 저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해 한 작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발에 흙이 묻을라, 더우면 땀이 나서 땀띠가 날라, 추우면 감기라도 들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땐 좀 울컥했습니다. 좋은 작품이었죠. 역시 글은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해산바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굴비" 현경숙. 삼복더위에 가뭄까지 겹쳤다. 밭 가장자리의 잡초들까지도 땡볕으로 내리쬐는 햇살 아래 저렇듯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니 동식물 할 것 없이 불볕더위로 몸살들을 알아대고 있는 것이다.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게 벌써 보름째다. 사람마저도 가뭄으로 식욕을 잃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집만이 살 맛을 내고 있으니 동네 사람 대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 한창 재미를 보고 있는 참외밭이라는 것이 군데군데에 수렁이 있어 논농사는 물론 밭작물을 심기에도 적절하지가 않아 내박쳐버린 수렁논이었다. 둔내미 논배미에 참외씨나 묻어볼까? 한 평의 땅도 비워두지 않으려는 것이 농심이다. 농사꾼이라면 농사철에 누렇게 드러누운 땅을 보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서세요. 작년에 뿌린 메밀장 나려고요? 영감의 심정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메밀 씨앗이 썩고 나오지 않은 일을 들어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또 알아? 해마다 실패를 보면서도 봄이면 농사철에 맨땅이 거슬려 무엇이든 심고픈 게 농심인 걸 어쩌랴. 그 농심으로 심은 참외가 풍작을 이루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렁논이 마르면서 오히려 밭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해진 것이라고 한다. 내 예상을 깨고 참외가 대풍을 이루고 보니 영감의 농심에다 기상대의 장기예보에 맞춘 손자 녀석의 안목이 적중했던 것이다. 손자인 영호가 호박모를 사다가 심더니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순을 잘라내고 그 위에 참외 싹을 잘라 접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처음 본 영감과 나는 무슨 마술을 대하듯 신기해하며 지켜보았다. 접붙인 참외 모 주변에다 곰삭은 닭똥을 묻어주고 공을 들여 키우더니 저렇듯 황금알 같은 열매들이 주절주절 달렸다. 가뭄과 불볕더위로 참외가 귀하게 되자 요즘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한다. 그래서인지 꼭두새벽으로 참외가 가득 실린 경운기를 몰고 나가는 손자 녀석의 어깨 위엔 신바람이 묻어들어 있다. 영호가 숨막히는 도시를 탈피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왔을 땐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어미 애비가 자식을 공부시키겠다고 도시로 나갔고 큰 놈인 영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괜찮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결혼해서 남매도 두었다. 그런 녀석이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왔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다. 여북하면 제 어미 애비가 장가도 들지 않은 둘째 성호에게 형처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을까. 저희와 함께 사시니까 좋으시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둘째까지 장가들이고 나면 어미 애비가 들어올 계획이었지만서도 영호 말마따나 싫지는 않다. 하지만 영호가 세웠다고 하는 특수작물 계획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어갈 것인지는 염려스럽다. 굴비나 한두름 사오렴. 영감도 손자 녀석의 신바람을 느꼈음인지 등주에 대고 한마디 던져붙인다. 영호가 대답은 냉큼하고 같지만 할아버지의 속뜻을 짐작인들 할까. 나는 두 발 달린 고기는 물론 물고기도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굴비만큼은 먹었으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를 일이다.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인지 그때 굴비 맛이 아니다. 지금이니까 어디 굴비, 어디 조기, 무슨 굴비, 무슨 조기 해가면서 사 먹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귀하기만 하던 그 시절에는 굴비면 그냥 굴비였고 조기면 그냥 조기였다. 그 때문에 영감은 오일장이면 삼배나 무명배를 팔고 오면서 굴비를 두루무로 사가지고 왔다. 시어머니는 일 시집살이는 혹독하게 시키면서도 먹는 것엔 관대한 편이었다. 한 번을 먹어도 먹는 것처럼 먹어야 감질이 안 난다면서 사오는 그날로 큼직한 굴비를 너댓 마리 굽게 했는데 그것을 실컷 먹고 나면 정말로 며칠 동안은 굴비 생각이 나질 않았다. 말은 없으면서도 그처럼 굴비를 사들고 왔던 걸 보면 내 생각을 꽤나 했던 것 같다. 그날의 굴비 사건만 보더라도 그날의 굴비 사건이 아니었으면 영감과 그 여자는 어찌 되었을까? 오후 2시가 지났다. 공판장에서 경매로 참회를 넘기고 10시쯤이면 돌아와야 할 손자 녀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손부가 좌불안석으로 들락거리는 걸 보자니 나 또한 덩달아서 불안해지는 마음이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까지 든다. 거참! 둘째 애를 들쳐업고 나간 손부는 저녁 지을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고추를 걷어들이고 나가버리던 참인데 원두막을 지키고 있어야 할 영감이 땡감 씹은 얼굴로 들어오면서 던져붙인다. 왜요?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다. 내가 원두막으로 나가야 영감이 들어와 밥을 먹고 영감이 나오면 비로소 내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원두막을 비워두고 저리 들어와 버리다니. 임자가 나가봐야겠어. 다급해하는 영감의 말에 나는 멍석에 말린 고추부터 주섬주섬 걷어들인다. 본디 말수가 없는 영감이 저리 다급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 원두막 쪽으로 젠 걸음을 친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나비일 리가 없는 하얀 두 물체가 논두렁을 타고 나풀거린다. 무엇인가 싶어 눈에 초점을 모아 살펴보는데 애가 달린 손부가 웬 여자를 쫓고 있다. 참회설이는 의당 있는 일. 먼저 들여보내 저녁을 짓게 하지 않고 저런 일을 손부에게 맡기고 들어와 버리다니 영감도 참. 이곳은 분지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다. 세월이 바뀌면서 20여 가구가 사는 산중인 이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왕래하게 되었다. 2년 전만 해도 오일장을 보고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지만 지금은 버스가 생겨 한달음에 달려갈 수가 있어 한나절도 걸리지 않는다.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는 잃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게 되면서 순박하기만 하던 젊은이들이 도시 사람들의 흉내를 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요즘은 젊은 여자애들이 낯도깨비 같은 옷차림에 눈길을 어디다 두고 보아야 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붙들지도 못할 거 그쯤 쫓으면 됐지 억척스럽게도 쫓는다 생각하며 원두막으로 들어서는데 손자인 영호가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 뻐끔 담배를 빨아대고 있다. 네가 있으면서 애를 업은 어멈더러 서리꾼을 쫓게 해? 어이가 없어 나무란다. 그런데도 손자로부터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 보아하니 입을 열 눈치가 아니다. 영문을 몰라 지켜보고만 섰는데 손부가 헐레벌떡 다가든다. 이럴 거야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데다 음성까지 카랑카랑하다. 가랑잎에 불을 지를 기세다. 이 땀 좀 봐. 우선은 성질을 가라앉혀야겠다 싶어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얼른 손부의 얼굴을 훔친다. 할머니, 저희 하는 짓 좀 보세요. 집에선 식구들이 제때에 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데 글쎄 여자와 놀아나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꼬락서니를 보라고요. 증손자를 받으려던 나는 남편한테 꼬락서니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손부의 입을 멍하니 바라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유언은 손부가 쫓던 게 서리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방학인 요즘은 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닌다. 그 아이들이 문제인데 참외서리를 하러 들어왔다가 들키게 되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바람에 한 놈도 붙들 수가 없게 된다. 그래, 이번에도 서리꾼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여자를 데리고 와? 제 서방을 한 입에 달칵 물어 삼켜버릴 것처럼 얼굴을 치켜들고 대들면서 하는 말이다. 시골에 가더라도 당신은 집안에서 애 돌보고 살림만 하면 된다. 농사를 짓더라도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다. 특수작물로 월급쟁이보다 수입도 몇 배로 올리겠다. 두고 봐라.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거기다, 문밖만 나서면 아름다운 자연의 공기가 맑아 얼마나 좋으냐. 아이들도 어려서는 자연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다. 바람 쐬고 싶으면 버스가 다니니 바깥 나들이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노후가 되면 전원생활이라고 해서 모두들 농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구워 삶아 귀농을 따라 나서도록 만든 모양이었다. 별일 아냐? 그럼 나 말고 그 여자하고 농사 짓고 살면 되겠네? 손부가 어깃장을 놓는다. 바른 대로 실토하거라. 손부 태도로 보아 일 나겠다 싶었고 영문도 모르고 당해야 했던 내 지난날을 생각하며 영호를 여지없이 다그치는데 그 말이 솔깃했던지 손부가 나를 힐끔 돌아본다. 내 다그침 때문이었는지 영호가 자초지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영호는 오늘 농협에 들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참외 얘기가 나왔는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터라 모두들 호감을 갖더라고. 병충해, 농약 문제 등으로 농협의 신세를 지고 있는 터에 참외를 보내겠다고 하자. 신참 내기 여직원을 선뜻 딸려 보내더라는 것. 그래, 보낼 참외를 따놓고 원두막에 앉아 참외 하나를 막 먹으려는데 집에서 나오던 손부가 그 장면에 눈을 부라리며 다가들었고 그 기세에 놀란 여직원이 참외고 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 그게 수상쩍었던 손부는 잡아서 요절이라도 내버릴 양으로 뒤를 쫓아갔던 것인데 애를 업고 쫓는 손부에게 혼자 뛰는 여자가 붙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죄가 없는데 도망쳐? 영호의 실토가 거짓이 아닐 것 같은데도 손부는 믿으려 들지를 않았다. 보다 못한 내가 영호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집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 손부는 마지못해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른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만도 없었을 터였다. 손자가 제 할아비처럼 느닷없이 여자를 집으로 들인다면 손부의 태도로 보아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버리고 말 일이었다. 밥 안 먹어? 참외나 하나 깎아먹고 말아야겠어요. 삐거덕거리며 원두막으로 올라와 모기장을 털며 들어오는 영감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나가고 만다. 그때의 일이 새삼스레 고까워진 듯이. 손부는 어떡하고 있어요? 입이 붙었지. 그 냉전 속에서도 묵묵히 앉아 밥을 다 먹고 왔을 영감. 안 봐도 허원하다. 그 배심으로 나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여자를 불쑥 집으로 데려왔을 것이니까. 손자가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손부가 엉뚱한 오해를 해서 손님을 쫓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지. 나 몰라라 들어와 버리다니. 그것이 어른으로서 취할 자세냐 싶어 밉살스럽다. 어여 들어가.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어요. 한대잠을 잔다고? 내 속내를 알 리 없는 영감은 증손까지 본 할망구를 그래도 여자라고 한 대서 잔다는 것에 기겁을 하는 것이다. 나는 손자 내외가 나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 앙금이 쌓일까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다. 하여 오늘 밤 저희들끼리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바보는 아니지 싶은데 씨앗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쑥맥에다
씨앗에 대한 감정을 세울 줄도 몰랐다. 다시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그럴까? 뜨거운 태양 아래 여름을 열창하던 매미 대신 이제는 풀벌레들이 밤을 예찬하고 있다. 풀벌레들이 다양한 소리로 노래하는 오늘 밤처럼 씨앗과 나는 뒷곁에서 사이좋게 목욕을 했다. 안 되셨겠네요. 손부가 여자를 쫓아버리고 말았으니. 불쑥 던진 말투에도 영감은 주머니를 부스럭대며 담배 찾는 신용만 한다. 새삼스럽게 투기는 무슨. 그보다 영호는 제 할아비가 사오라는 굴비를 사오지 않았다. 바빠서 그럴 경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면서도 그 비싼 시절에도 사다 주던 영감의 속정이 헤아려져 고가운 마음쯤 풀어버린다. 영호 녀석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서요? 내 그 말에 영감은 쓰다 달다 이런 반구가 없다. 양심은 있었던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대도 그랬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씨앗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도 무디였을까? 내가 그때 손부하듯 했으면. 영감은 영호의 이야기나 내 푸념에도 아랑곳없이 어둠 속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35, 6년 전, 무더위가 고비에 이른 8월 초순이었다. 연근 뙤약볕으로 고추가 붉게 물들어가고 애호박이 살을 찌워가고 있었다. 날씨마저 우거진 녹음의 숨결로 숨통이 틀어막히는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관대해져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괜스레 텃밭의 상추를 뜯어다 놓고 고추를 따다 놓았는데도 또다시 따다 놓는 등 마음의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빨대가 되지도 않은 옷가지들을 챙겨 개울로 나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같은 행위가 타고난 여자로서의 육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점심을 먹고도 멀리 선으로 가물거린 논밭을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면서 말끔한 모시옷 차림새로 여자를 데리러 간 영감을 기다렸던 것이다.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가뭄으로 모를 낸 눈이 말라가고 있었다. 동네 남자들은 너나 없이 밤마다 논에 물을 대는 게 일이었고 새벽녘에야 돌아와 코를 골아댔다. 그러던 영감이 어느 때부터인가 물을 데려 나가면서도 속옷을 갈아입으려 들었다. 영감의 그런 행위를 이상하게 여길 줄도 몰랐던 쑥맥인 나는 바쁜 와중에도 남편의 속옷을 준비해 대기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의 모습에선 밤이슬을 맞아가며 물을 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의심할 줄을 몰랐다. 남편의 나이 38이고 내 나이 겨우 25이었다. 중매로 시집을 왔다고 해도 노총각인 영감에 비해 나는 풋내기에 지나지 않았다. 까닭 모를 불안감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날 밤. 영감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소쩍새의 처량한 울음소리에 섞여 딸깍딸깍 대문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이내 알아들었다. 여느 때 같으면 대문을 칠 것도 없이 아들 이름을 불렀을 것이지만 그날은 문고리만 딸깍댔다. 영감임을 직감한 나는 등을 밝혀 마루에 걸어놓고 대문께로 쫓아나갔다. 가슴 속에선 까닭 모를 방망이질이 쿵쾅대고 있었다. 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조심스레 빗장을 풀어 대문을 안으로 잡아당겼다. 삐거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영감의 등 뒤로 돌아서는 물체가 언뜻 잡혀들었다. 여자였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다시금 살피다가 이내 얼굴을 수그리고 말았다. 영감은 내게 어렵기만 해서 예, 아니요 라고만 했을 뿐 호칭을 부를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때까지 나는 영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일조차 없었다. 영감은 16인 내게 29살로 장가를 들었다. 영감은 내게 지압이라기보다 우더른 같은 존재였다. 들어가.
한참을 묵묵부답으로 서 있던 영감이 여자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노란 보자기의 보퉁이를 아는 여자가 쭈뼛대며 영감을 따라 얼른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짧은 파마머리에 반호장을 두른 노란 저고리의 빨간 치마의 새색시 같은 여자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도 쭈뼛댔다. 그에 비해 나는 쪽을 젓고 물감들인 무명의 청치마와 분홍 저고리의 초라한 촌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도 못 가졌을 정도로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영감의 꽁무니에 묻어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도 나는 선뜻 따라 들어가지를 못하고 토방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다. 어멈도 들어오느라. 시어머니의 인자한 음성이었다. 영감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마당에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그 같은 음성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져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들어가고도 시어머니는 아랫목에 꼿꼿이 앉아 문 쪽으로 서 있는 여자의 이모저모를 뜯어보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도 호롱불에 비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굴이 네모저 남상이고 두툼한 입술에 입이 유별나게 커 보였다. 저를 받고 난 시어머니가 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고향은 어디냐? 부모 형제는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 아이는 있느냐? 나이는 몇이냐? 등이었다. 여자는 진천 고향에 부모 형제가 있으며 결혼은 하지 않아 아이는 없는 상태로 술집으로 떠돌아다니는 처지라고 했다. 여자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저기 안심이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나는 형님으로 6살짜리 명섭이와 2살짜리 명순이를 자식들로 여길 것을 엄명처럼 내렸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외모로 보나 9살이 많은 나이로 보나 내가 여자에게 형님이라고 해야 옳을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형님이 되어버린 나는 여자에게 동서나 아우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씨앗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던 나는 시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다만 남편이 하는 일이니 남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뿐이다.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사랑방에서 기거하게 하고 내게는 건넌방에서 자라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그 느닷없는 말에 나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건넌방은 당연히 영감과 나이방이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혼례를 치르고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합방을 허락했다. 열 하루째 되던 날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도 같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건너갔다. 젊은 것들이 한 방을 쓰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이후 나는 밤늦도록 일을 하다 시어머니가 자라고 하면 자야 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꼭두새벽으로 일어나야 했다. 시어머니가 하는 일은 주로 길쌈이었다. 여름에 삶을 져서 벗기면 째고 바래고 잇고 틀을 메고 배를 짜야 했고 겨울에는 목화솜을 물레질하여 짜야 했다. 그러자니 손길이 수도 없이 많이 갔다. 그 일을 해내자니 며느리를 자식의 품에 안겨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명섭이와 명순이는 내가 데리고 잘 것이니 넌 네 방으로 건너가거라. 나는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영감과 한 방에서 기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체념해버리고 있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나로서는 느닷없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영감과 여자가 사랑에 있지 않은가. 그럼 명순이는 제가 데리고 자겠어요. 그럴 것 없다. 나는 내쫓기다시피 해서 시어머니의 맞은편 건너방으로 혼자 건너와야 했다. 7년 만의 해방이었다. 나 혼자만의 독수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까지 한 방을 써왔는데 어린 것들 둘을 다 데리고 있겠다면서 며느리에게 독수공방을 시키려는 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다.
아들 내외를 완벽하게 갈라놓은 처지에서도 우리는 명섭이와 명순이를 낳았다. 그때 영감은 굶주린 이리와도 같았다. 꼭두새벽에 부엌으로 나오면 바람찬 뒤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입을 틀어막곤 건넌방의 뒤곁으로 잡아끌었다. 지금처럼 세상이 험했다면 순순히 끌려갈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끌려가서 영감의 꼿꼿한 성기를 잠재워 주었다. 그건 소나 돼지, 개 같은 행위였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버리다 행위가 끝나기 무섭게 사라지는 영감의 뒷모습에서 연민의 눈길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명섭이와 명순이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었다. 명섭이와 명순이를 낳은 것에 대해 모든 것을 훤히 꿰뚫었을 시어머니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서운 분이었다. 여자가 들어온 다음 날 새벽이었다. 건넌방에서 나온 나는 절로 사랑방 쪽으로 눈길이 가졌다. 대돌 위에 벗어놓은 두 켤레의 신발이 부옇게 드러나 보였다. 나란히 놓인 신발을 보는 순간 당연히 일어나야 할 질투심은 없고 여자에 대한 호기심만 잃었다. 나는 단지 호기심에서 사랑방 쪽으로 가만가만 다가갔다. 영감의 코 고는 소리가 배어나왔다. 한참을 서 있어도 여자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르는데도 사랑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두 사람은 내버려둔 채 아침을 먹자고 있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신이 데리고 자면서까지 나에겐 잠시의 틈도 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어른 앞에서 늦잠을 자는 여자에겐 그토록 관대하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다. 어쨌거나 나는 손님을 두고 우리만 먹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못했다. 입맛도 나지 않았다. 그래 몇 수저 뜨다 말았다. 그렇게 물린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속치마 바람의 여자가 부엌문 앞을 쭈뼛거렸다. 세수는 어디서 해요? 내가 돌아보자 여자가 말을 붙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 주위로 빗금처럼 그어진 잔주름들이 또렷했다. 어젯밤에 봤을 때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시어머니가 분부한 형님이라는 호칭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자 또한 쓰지도 않았다. 따라와요. 내 안내에 여자가 부엌문을 타고 펌프 음물이 있는 뒤곁으로 넘어왔다. 여자가 물을 품어 올려 세수를 하는 동안 나는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렸다. 차린 밥상을 들고 여자보다 먼저 사랑으로 갔다. 잠자리는 여자가 개키고 나왔는지 시렁 위에 이불이 얹혀 있었다.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앞에 앉아 담배만 피울 뿐 영감은 밥상을 들고 들어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내가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눅들어 있었다. 덜커덩 겁까지 나서 밥상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나와버렸다. 그리고는 한숨까지 내쉬었다. 영감은 사랑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밥상을 들여보내면 여자가 상만 내다 놓은 사흘이 나에게는 답답하고도 긴 시간이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건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무심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다. 영감과 여자는 하숙생인 양 사랑에서 따로 밥을 먹으면서 지냈다. 내가 밥상을 들고 가 기척을 내면 여자는 언제나 속심화 바람으로 상을 받았고 먹고 난 후에는 밥상을 부엌에다 내다 놓고 상포로 덮어놓았다. 그렇게 아침 먹은 설거지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했고 점심 먹은 설거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하는 식이었다. 여자가 들어온 지 1회가 지나면서 동네 남자들이 우리 집 사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허물없이 논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는 동네 남자들과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자가 소리를 하고부터는 인근의 남자들까지 찾아들었다. 농사철인데도 남자들은 들에 나가는 대신 우리 집 사랑방으로만 모여들었다. 그 이후 여자는 소리하는 것이 일과가 돼버렸다.
여자 또한 소리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았다. 나 역시도 여자의 소리가 좋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판소리였는데 꽤 잘하는 것 같았다. 그 노랫소리에 반해 제 옷은 제가 빨아 입으려는 것을 내가 빼앗아 다림질까지 해다 바치곤 했다. 여자는 아침에 나와 세수하고 변소 출입하고 밥상 얻어먹고 나서 부엌에 내다 놓는 등이 그녀의 바깥 나들이 전부였다. 그러는 중에도 여자와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정이라는 것이 쌓여가는 것 같았다. 나의 호기심도 남자들 못지 않았다. 하루는 사랑방 문 밖에서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방문이 덜커덩 열렸다. 찢찢, 저런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신발을 채 꿰신지도 못하고 쫓아나온 시어머니가 나를 냅다 잡아끌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노여움으로 안방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도 나는 오직 여자의 소리에만 귀가 기울여졌다. 목욕 같이 안 할래요? 여자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게 마치 자매나 되는 듯이 스스럼 없이 제안해왔다. 나도 여자의 제안이 내심 반가워 함지박에 물을 받게 했다. 나는 여자가 펌프질하여 받아놓은 물을 날라다가 건넌방 가마솥에 붓고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폈다. 방에서 나왔다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궁이 앞에 그녀와 내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보기 좋은 광경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이내 다시 들어가 버리는 기색이었다. 넓적한 돌을 아무도 보이지 않을 굴뚝 뒤로 여자와 함께 맞들어서 옮겨다 놓았다. 데운 물도 함지박에 퍼담아 맞들어서 옮겼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이에 어느덧 동질감이 생기는 것 같았다. 갖다 놓은 소쿠리에 여자가 먼저 옷을 벗어 담았다. 벗은 옷을 소쿠리에 담고 알몸이 된 우리는 넓적한 돌 위에 앉아 물을 끼얹어가며 서로의 등을 밀어주었다. 여자의 피부는 매끄럽지가 못했고 뼈마디가 나뭇가지와도 같이 앙상했다. 뼈마디가 툭툭 붉어진 여자의 등을 미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서운 시집살이 속에서 여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내게는 숨통을 틔우는 여지가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무섭게 시집살이를 하던 참에 나와 동등한 여자가 생긴 것에 의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겐 감히 등을 밀어달라고도 못했고 부탁한들 들어줄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여자와 목욕할 때만큼은 시어머니가 모른 척 해주어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자유로웠다. 여자가 오기 전엔 삼복더위에도 이틀이나 사흘 만에 하는 목욕을 시어머니의 눈치 보아가며 해야 했던 것이다. 둔내 덱속도 좋아? 서방 빼앗기고도 괜찮아? 하루는 웅덩이 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동네 아낙들이 놀려댔다. 빼앗기긴요? 빼앗기지 않았다고? 뭘 빼앗겼는지를 모르나 봐. 정말 모른단 말이야? 동네 아낙들이 저마다 놀려댔다. 빼앗길 게 있나요? 어머머, 저걸 어째? 내 그 한마디에 동네 아낙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그들의 태도에 무안해진 나는 채 빨지도 못한 빨랫감들을 주섬주섬 주워담아 집으로 달아와 버렸던 것이고 그날 밤이었다. 동네 아낙들의 수군거림에 귀가 간지럽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와 함께 길쌈일을 마치고 건넌방으로 잠을 자러 갔는데 잠시 후에 영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곤 다짜고짜 덤벼들어 나를 쓰러뜨렸다. 신혼 열흘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그때가 처음인 셈이었다. 요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서 도둑처럼 그 일을 해치운 남편은 바지를 축혀 올리기가 무섭게 사랑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건 마치 마누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둥지둥 달아나 버리는 바람둥이 남자 같은 모습이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그런 식으로 다가왔다 바람처럼 사라져가고는 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알 수 없는 웃음으로 나를 흘끼 쳐다보곤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잘못을 저지른 죄인 마냥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시어머니의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서방 빼앗겼다는 안악들이 수군거림처럼 며느리인 내가 안 돼 보였던지 시어머니가 여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배려였던 것이다. 하루는 초저녁에 여자를 불러들였다. 한 가락 뽑아봐라. 들어보자. 겁먹은 얼굴로 들어선 여자에게 시어머니가 명령처럼 내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밤낮없이 사랑해서 뽑아대는 소리에 싫은 기색을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왜? 싫으냐? 여전히 긴장된 표정인 여자에게 시어머니가 다그쳤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서있지만 말고 해봐. 조글조글한 눈꺼풀을 걷어올리면서 시어머니가 몰아세웠다. 그럼 제 입은 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셔요. 여자가 잠시 목을 가다듬은 후에 소리를 뽑기 시작했다. 낙양사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몇몇이냐.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되더이다. 에라 만수 에라 최신이야. 시어머니는 여자의 말에 따르기 위함인지 눈을 내리감은 채 잠옷 심각하게 듣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끄듬절을 길게 뽑을 때면 입이 어찌나 크게 벌어지던지 남자의 주먹이 드나들고도 남을 지경이었다. 여자는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봉사잔치에 초대되어 가는 장면과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와 이 청춘전 중에서 들려주었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었다. 그로 인해 소리에 대해 문외한이던 나도 의미를 새겨가며 듣게 되었다. 그날 밤 여자가 안방에서 물러갔을 때는 동네 남자들이 기다리다 못해 모두 돌아간 뒤였다. 어쨌거나 나는 크게 벌어지던 여자의 입을 본 이후 그녀의 밥을 남편 것과 함께 수북하게 퍼올려 담게 되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을 때까지 사랑방에선 밤낮으로 소리 그칠 날이 없었다. 남자들이 반해버릴 정도로 여자의 소리는 듣기가 좋았다. 남자들이 소리에 홀려 허구한 날 우리 집 사랑방에만 몰려있게 되자 동네 안악들이 들고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여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소리를 뽑게 한 다음 날이었다. 이젠 명섭이 할머니까지 이러시깁니까? 이러다간 동네 다 망치고 말겠어요. 얌전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수분이 엄마도 화를 냈다. 첩을 들였으면 혼자나 데리고 살 일이지 왜 암캐 마냥 동네 남자들을 다 불러들이냔 말이오. 이빨은 소리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금순이 할머니가 작정을 하고 나선 듯이 쏘아댔다. 아닌 게 아니라 명섭이 할머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술집 여자를 들인 명섭이 아버지가 마땅치 않았어도 모두들 명섭이 할머니 때문에 잠자코 있었는데 어르신까지 이러신다면 저희도 이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구먼요. 더 지속되다가는 동네 남자들 다 망치고 말일이라고요. 경우가 밝은 문구 어머니도 쏘아붙였다. 논이고 바치고 손갈 때는 많은데 허구한 날 남자들이 이 집 사랑방에만 죽치고 앉았으니 집집마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안악들이 저마다 악에 바친 소리들을 해댔다. 알았네. 알았으니 그만들 가게. 안에서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벌컥 소리를 질러댔다.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겠구먼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였다. 내가 알았다고 했으면 됐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렇다면야 가지요. 명섭이 할머니만 믿고 가겠으니 그리 아십시오. 갑시다 들. 문구 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다짐을 주고는 안악들을 몰고 갔다.
시어머니의 고민은 그 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때때로 일손을 놓고 멍해져 있는가 하면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내가 아이들을 건넌방으로 데리고 와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 같았다. 그렇게 보낸 나흘 후였다. 자식을 안방으로 불러들인 시어머니는 동네와 떨어진 외딴 곳으로 여자를 보내야겠다고 했다. 논 두 마지기를 팔아 집까지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자식에게서 여자를 떼어내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기다 영감이 여자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말리지 않았다. 여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이면서까지 영감을 내게 보내준 시어머니였다. 그런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면서까지 자식에게서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빠져나간 우리 집은 동네 남자들의 발길마저 끊겨 횡댕그렁했다. 동네 또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남자들이 그곳으로 왕래한다는 소문이었다. 술 장사를 한다고도 했다. 동네 아낙들은 술집 여잔데 별 수 있느냐, 재벌릇 개 주겠냐고 입방아들을 찌어댔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 양식을 가져다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내색은 않지만 시어머니도 그리 짐작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곳에 갈 엄두는 내지 못했다. 제사 음식, 명절 음식, 그리고 보름의 나물과 찰밥 같은 색다른 음식을 다루게 되면 고사리 같은 명섭이의 손에 들려 보내주곤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소식을 기대해 보는 정도였다. 여자가 살림을 나간 다음 해의 일이었다. 가을 거지가 끝나기까지는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빴다. 가을 일은 영감이 와서 거들어 주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돌아가는 영감에게 차마 마늘을 들려 보낼 수가 없었던 나는 다음 날 명섭이의 손에 달랑달랑 보내주었다. 그런데 마늘을 들려보낸 다음 날로 영감이 돌아왔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돌아간 지 이틀 만이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영감에게선 여자에게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별일이었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던 동짓달 어느 날 저녁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일은요? 그런데 안 가고 있어? 상을 들고 밖으로 나오던 나는 여자한테 가라는 식으로 등을 떠미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게야? 남들이 뭘 하겠어? 시어머니의 다그침에도 영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 해? 그럴 게 뭐 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여자에게 쫓아갈 기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굴비 때문이었어요. 굴비가 왜? 영감이 마늘을 가지고 온 명섭이에게 굴비 몇 마리를 주워 보내라고 했다 한다. 술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굴비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왜 사놓은 것을 보내야 하느냐며 구시렁대더라는 것. 지금은 굴비가 흔해 터진 세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귀하기만 하던 그 당시엔 여간에서 굴비를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럴 때에도 굴비를 두루뭉으로 사다 주던 영감이었다. 그 일로 발길을 끊었다. 팔자 땜질이 그렇게 되는가?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모자간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굴비 사건. 그로부터 영감은 영영 발길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도 홀가분해하는 기색이었다. 마음이 아파진 쪽은 오히려 나였다. 혼자 살아가게 될 여자가 걱정스러웠고 또 몹시 측은했던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굴비 사건. 주인공은 굴비를 보면 옛날 자기 남편과 씨앗으로 들어온 남자 얼굴형에 창을 자라던 그 여자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화를 내거나 했을 텐데
주인공은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인지, 오히려 씨앗으로 들어온 여자의 창하는 목소리에 반해버렸죠. 참, 소설 속에서 씨앗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씨앗은 남편의 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영감과 한평생을 살아온 아내는 손자와 손부의 오해로부터 일어난 소동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은 왜 지금의 손부처럼 당당하게 남편에게 따지고 덤벼들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엔 말이죠. 아내는 그때가 되어도 지금의 손부처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남편도 여자에게 발길을 끊어버리고 시어머니도 그 여자의 떠남으로 홀가분하게 생각한다 할 때에도 본인만은 여전히 그녀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으니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와도 따지고 대들어서 속이라도 후련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마음이 너무 착한 게 탈인가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진 쪽은 오히려 나였다. 혼자 살아가게 될 여자가 걱정스러웠고 또 몹시 측은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굴비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수련 오영수. 지난해 한여름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교문리 장자늪 낚시터가 흰조로 와서 비는 위켠 동쪽으로 반마장쯤 바로 동네 앞 뱃못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 뱃못에는 한때 큰 붕어가 많았으나 철녀꾼들이 마구 휘저어서 물이나 난 뒤가 아니면 잘 가지를 않는다. 이날 뱃못에는 젊은 여인이 딱 한 사람 앉았을 뿐이었다. 여인은 주홍빛 반소매 블라우스에다 곤색 즈봉을 입고 차양이 넓은 밀짚 모자를 끈으로 턱에 걸었다. 해수욕장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차림이 푸른 들판 호젓한 못가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신선하고 이채로워 보였다. 물속에 비친 그림자는 더욱 아름다웠다. 그보다는 낚시를 담근 조촐한 자세. 구태여 젊은 남성이 아니라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소의 호기심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삐는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보아하니 여인의 낚시 도구가 심심풀이로 해보는 임시변통이 아니고 연조가 얕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손질이 간 고급품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낚싯대를 뻗고 찌를 세운 위치며 자세가 이미 틀이 잡혔다. 삐는 조용히 나옵니까? 여인은 비로소 얼굴을 돌리면서 어쩌다 한 마리씩 하는 여인의 수수하게 둥근 얼굴에 선글라스가 퍽 어울려 보인다. 삐는 옆에 도사리면서 실례 하고 그물주머니를 조금 들어본다. 다섯치가 한 마리, 네치, 세치가 너댓 마리. 일찍 나오셨소? 아니요. 여기는 자주 나오시나요? 봄부터 나오긴 했는데 큰 못이 붐비면 여기로 오곤 해요. 아, 그래요? 전 올 들어 여기는 처음인데 어때요? 가끔 일곱치도 나와요. 네, 아무튼 낚시 솜씨가 여간이 아니신데. 그러자 여인은 못해요 하고 수줍게 웃는다. 비는 자, 그럼 전 저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자 여인은 몸을 앞으로 굽히고 길을 내주었다. 비는 건너편 여인과 엇비슷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도구를 펼쳤다. 얼마 안 되어 세치, 네치 정도의 붕어가
떡미끼에 달린다. 비는 낚시에 열중은 하면서도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거동에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오후 2시 가까이 해서 여인이 낚싯대를 들고 B 쪽으로 돌아온다. 자리를 옮기려나 했다. 그러나 조용히 다가온 여인은 등을 돌리면서 미안하지만 낚시를 빼달라고 한다. 흔히 있는 일이다. 낚시는 여인의 바로 뒤 허리짬에 꽂혔다. B는 미끼를 만지던 지저분한 손부터 말끔히 씻고 조심조심 낚싯바늘을 끌어주었다. 여인은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B의 고기를 들여다보면서 미끼가 뭐냐고 묻는다. 떡미끼라면서 조금 떼주니까 여인은 나도 떡미끼를 쓰는데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5시가 지나자부터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달리기는 하나 바람이 나서 비는 그만 낚시를 걷었다. 도구를 챙겨 메고 돌아가자 여인도 부지런히 낚시를 걷고 있다. 비는 걸음을 먹고 여기는 바람이 안 타는데? 그러자 여인은 수건을 물에 짜면서 해보세요. 아니, 가겠어요. 교문리로 나가세요? 네, 댁은... 여인은 손가락으로 안 동네를 가리키면서 가까워요. 한다. 조금 더 하실걸. 뭐, 내일 또 나오죠. 그럼 가실까요? 여인은 제 아버지가 일본서 식당을 하면서 펑 낚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녔다고 한다. 언덕배기 갈림길에서 여인은 걸음을 멎고 여기는 자주 나오시나요? 네, 가끔 가다. 인젠 언제 또 오세요? 글쎄요. 형편만 되면 토요일쯤 와서 하룻밤 묵을까 하는데. 그럼 제가 자리 잡아두죠. 꼭 나오세요. 그럼 안녕히. 여인은 옆길로 해서 밤나무 숲 사이로. 비는 수수께끼 같은 그러나 먼지 흐뭇한 마음으로 교문리 버스 정거장으로 걸었다. 한 주일 동안 이 여인의 인상은 B의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낚시터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의 인상은 호기심과 함께 마치 흡습지처럼 B의 마음을 빨아들였다. 지루하게 기다리는 한 주일이었다. 돌아온 토요일 오후 2시쯤 해서 B는 넉넉한 미끼랑 밑밥을 사가지고 허둥지둥 장자늪으로 나왔다. 동네 앞 느티나무 할머니네 집에 둘러 저녁밥과 자일빵을 부탁해놓고 낚시터로 나왔다. 그 여인은 정말 약속대로 나왔을까? 장소에 대한 딴 약속은 없었으니까 위선 뱃못으로 가보기로 하고 논두길로 들어서자 이때 여인이 먼저 알아보고 모자를 흔들었다. 이때 반가움이란 상대가 젊은 여인이 아니더라도 낚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껴보는 반가움이다. 여인은 무척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전날의 약속대로 자리를 잡아 수초를 말끔히 쳐내고 밑밥까지 주워 놓았다. B는 잡아둔 자리에 일단 도구를 내려놓고 이거 참 미안한데. 그리고는 여인의 그물주머니를 들어본다. 아침 10시쯤에 나왔다는데 20수가량, 그 중에는 6치, 5치도 두어 마리 있다. 뭐에 나옵니까? 큰 건 지렁이에 나와요. 비는 여인의 몫으로 사온 미끼랑 밑밥을 꺼내주고 낚시를 펴면서 근데 수초를 어떻게 쳤나요? 풀배는 애를 좀 시켰어요. 이거 정말 미안한데. 10분, 20분. 그러나 고기가 통 나올 기미가 없다. 여인은 비에게로 연신 고개를 돌려보곤 한다. 모처럼 마련해준 자리에서 고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여인은 무척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그러나 비는 태연히 미끼를 갈아달고 거푸 담배를 붙여문다. 여인은 기어이 안 와요? 오겠죠? 설마. 여인은 미끼를 달아 낚시를 던지려다 그만두고 B에게로 다가와서 저 자리에서 해봐요.
그러나 B는 천만에 난 이 자리가 좋아요. 고기가 나와야죠. 새로 친 자리인데 그리 빨리 나와요. B도 실상은 B 자신보다도 안타까워하는 여인을 위해 고기가 달려주었으면 했다. 그새 여인은 두 치에 세 치 정도로 두세 마리 올렸다. 고기를 달 때나 달린 고기를 처리하는 솜씨가 기특할 만큼 얌전하다. 깨끗한 낚시다. 근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비어인 낚시에도 모션이 온다. 수면에 한 치 정도 세운 찌가 반쯤 내린다. 삐는 가볍게 손잡이를 주면서 확실한 찬스를 노린다. 특히 첫 번에 오는 고기를 미끼를 떼일 망정 서툴게 걸진 말아야 한다. 서툴게 걸어서 놓치면 딴 고기까지 놀래 달아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렸던 찌가 두 번쯤 깜빡거리고 얌전하게 솟구친다. 한 치, 한 치 반. 가볍게 챈다. 맞췄다. 대를 통해 오는 감량을 보아 그리 크지는 않다. 조심히 다루어 올린다. 내치다. 서슬에 여인이 옆에와 도사리면서 이제부터 오나 보지요? 글쎄요. 몇 시죠? 5시 5분 전이에요. 앞으로 2시간. 또 찌가 움직인다. 확실한 모션이다. 챈다. 역시 4치 정도다. 해가 뉘엿이 넘어가고부터는 수면이 거울같이 고요하다. 제법 입질이 잦다. 연화무 수나 올렸을까? 논매기 일꾼들이 거의 돌아가자 비가 먼저 더 하실래요? 아니요, 걷겠어요. 비는 도구를 챙기고 그물 주머니를 담가둔 그대로 위를 묶어 풀에 덮어둔다. 여인이 건너다 보고, 왜요? 안 들어가시게? 내일 아침 일찍 나올 텐데 밤새 이렇게 살려두죠. 보아하니 여인도 담가둘 참이다. 댁은 고된데 들여가시지. 그물이 상하니까요. 괜찮아요. 비와 여인이 밑밥까지 주워놓고 자리를 떴을 때는 마을의 전혀관계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물에 짠 수건으로 목이랑 얼굴을 문지르면서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었다. 선글라스를 벗고 보는 여인은 훨씬 더 부드러운 얼굴이고 뭔지 까다롭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다. 몇 마리나 올렸죠? 세보지는 않았지만 30마리나 될까요? 암튼 낚시 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전 오전부터 했잖아요. 고기도 사람을 알아보나 보지요? 사람을 어떻게... 아니, 미인을 말이에요. 미인을... 누가요? 누가 아니라 그놈 고기들이 죽자고 미인에게만 모여드니 말이오. 여인은 한 걸음을 멎고 꽤 큰 소리로 웃는다. 아니, 정말이지 내가 고기라도 이왕이면 미인의 낚시에 걸리고 싶죠. 누가 미인이게 자꾸 미인 미인 하세요? 젊은 여성은 다 미인으로 통하죠. 느티나무 할머니네 집 앞에서 걸음을 먹고 난 여기서 묵겠어요. 그럼 내일 또. 그러나 여인은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비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선다. 할머니가 느티나무 밑에 밀집 방석을 펴다가 한 분인 줄 알고 저녁을 한상만 했는데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비를 바라본다. 아니, 저분은 이 안동네 분입니다. 걱정 맙쇼.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샘물을 갓 기러 왔는데 세수나 하시지 한다. 비는 허리에 찬 수건을 빼면서 여인을 보고 좀 씻을래요? 그러나 여인은 방이랑 부엌이랑을 연신 두리번거리기만 하면서 아니, 난 집에 가서. 어느새 밀집 방석 위에는 밥상이 내놓였다. 여인은 신기한 듯이 밥상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면서 벌레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중얼거린다. 어디서 모기 뿔을 놨는지 풀타는 냄새가 풍겨온다. 비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다가 여인을 보고
어떻게 밥 같이 할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난 가겠어요. 그럼 내일 또. 비는 여인을 따라 길목까지 나가서 이 동네 넘어지요, 댁은? 네, 고대예요. 자, 그럼. 근데 선생님 바람 쐬러 안 오시겠어요? 어딜요? 이 언덕길 위로요. 비는 약간 망설이면서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하고 차림과 장화를 가리키고 웃으니까 어때요? 밤인데 참 시원해요. 나오세요. 그럼 나가죠. 여인이 어스름 속으로 빨려가듯 사라진 언덕길에는 벚꽃이 별나게 휘었다. 비는 벗고 신고 하기가 귀찮아서 고무정화를 신은 채 옆으로 앉아 저녁을 먹는다. 할머니가 화로에 소시계로 연기를 피다가 시골 차니 그렇소 한다. 비는 뭐 별 수 있어 이럼 됐지. 하긴 했으나 실상은 차니 맞잖아 시장은 하면서 밥도 별로 당기지 않았다. 상을 물려내고 담배를 붙여 벌렁 자빠져서 두 다리를 쭉 뻗어본다. 적당한 피로가 되려 어떤 쾌감을 준다. 느티나무에서 이름 모를 밤벌레가 지지 울다간 멎고 또 울곤 한다. 가볼까? 성냥을 그어 시계를 본다. 아직 한 시간도 채 못됐다. 좀 더 있다가 가기로 하고 눈을 감는다. 졸린다. 자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도 눈시울이 무겁고 머릿속이 아리송해 온다. 귓가에서 모기 소리가 앵 한다. 때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 손님, 방에 드시지. 모기가 뜯지 않소. 하는 소리에 삐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상반신을 일으킨다. 할머니가 낡은 부채를 들고 곁에 서 있다. 삐는 저 바람을 좀 쐬고 오겠소. 그리고는 골목으로 나와 언덕길로 올라갔다. 밋밋한 등마루 황토길목에는 여인이 연하은 살나베는 사내아이의 손목을 잡고 서 있다. 여인은 밤이라 색깔은 잘 모르겠으나 희게 보이는 원피스에 샌들을 끌고 부채를 들었다. 키가 더 커 보인다. 일찍 나오셨소? 아니요, 조금 전. 여기는 정말 시원한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바람이 별로 없군요. 비가 잔디 위로 궁둥이를 내리자 여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신문지를 두어 장 내오라고 한다. 댁이 어디냐니까 숲속으로 빤하게 보이는 불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라고 한다. 여기가 바로 본댁인가요? 아니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어째서요? 전 2, 3년 전부터 여길 다니는데. 그래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이런 시골에서 낚시를 하는 젊은 여성이 있을 턱도 없겠고. 아이가 신문지를 가지고 왔다. 여인은 한 장을 비에게로 건넨다. 비는 낚시복이라 아무렇게나 뒹굴어도 괜찮으니 아이를 주라고 한다. 그러나 비는 굳이 내미는 신문지를 받아 깔면서 실례지만 뭐라고 불러요? 아직 인사도. 전 비라고 합니다만. 여인은 웃으면서 정말 실례했어요. 정옥입니다. 성이 정신가요? 아니에요. 전 성이 괴상해서 되도록이면 통성은 안 하기로 하고 있어요. 자기 성인데 괴상이고 뭐고가 있나요? 마예요. 말 맞자 마. 희성이군요. 성이 100가지나 된다던데 어떻게 하필이면 말성이 됐는지. 왜 마가 어때서요? 여자 말띠는 팔자가 사납다잖아요. 띠보다도 바로 성이 말이 돼서 시집도 제대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웃는다. 그러니까 아직 미스시군요. 아직이 아니고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라도 되시나요? 아니요. 그럼...
정옥이는 일본 K시에서 났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K시에서 한국식 식당을 경영하면서 딱 딸 하나뿐인 정옥이와 별 굴탁 없이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낚시를 좋아했다. 그런 그의 아버지는 정옥이를 어릴 적부터 낚시터로 데리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물가에 데리고 다니는 그의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늘 말싸움을 했다. 그러나 정옥이는 어머니보다 이런 아버지가 더 좋았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의 넓고 든든한 등에 업혀 개울이나 진탕을 건널 때가 가장 즐거웠고,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정옥이 여기 빠뜨릴까? 하면 정옥이는 그의 아버지의 굵직한 목을 가마안고 궁둥이를 들까불었다. 그러니까 정옥이가 아직 낚싯대를 채 가누지도 못할 때부터 그의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담갔다. 여학교 1학년 때 시골로 소개를 갔다가 일본의 패전과 함께 거의 알몸으로 환국을 했다. 고향인 대구서 두 해 동안 별 하는 일도 없이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다가 그의 아버지는 결국 식당 경영이라도 해볼 양으로 서울로 올라갔다. 그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간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벌어진 6.25와 함께 그의 아버지도 소식이 없었다. 모녀는 매일같이 역에 나가 피란 열차를 기다리고 찾았으나 그의 아버지는 종래 오지 않았다. 수복과 함께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가 일사후퇴와 함께 어머니만 돌아왔다. 환도를 기다려 모녀는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막연할 뿐이었다. 하다못해 그의 어머니는 역전 뒷골목에서 일본식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한창 모여드는 판이라 장사가 그대로 되었다.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정옥이가 가게를 맡고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수를 말았다. 값도 싸고 맛도 좋다고 해서 단골도 늘어갔다. 그럭저럭 너댓딸 하는 동안에 미션도 좀 잡혔다. 그럴수록 아버지 소식은 더 궁금했다. 거리를 다닐 때면 사람들 틈에서 아버지를 찾아 살피노라고 눈꼬리가 따가웠다. 늦게 자리에 든 어머니도 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이러던 어느 날 김씨가 찾아왔다. 김씨는 일본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숙수다. 무척 반가웠다. 김씨의 말은 정옥인의 소식을 알려고 부산서 대구로 세 차례나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마치 자기 집에나 온 것처럼 좋아 날뛰면서 어머니를 돕고 가게를 손질도 하고 했다. 사흘을 묵는 동안 김씨와 어머니는 여러 번 의논을 한 끝에 좀 더 반반한 가게를 얻어 국수뿐 아니라 화식까지 하기로 작정을 했다. 어머니도 무척 생각한 나머지였다. 어머니로서는 첫째, 정옥이 공부 문제도 있고 또 변변치 못한 장사라지만 산에 손 없이 꾸려가기가 무척 힘도 들었다. 더구나 식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숙수는 두어야 했고, 그렇고 보면 전부터 부리던 사람이고 또 김씨 자신의 처지도 퍽 딱한 형편이었다. 다시 가게를 옮겼다. 좀 더 넓고 큰 길 쪽으로 내민 허술한 2층이었다. 그때만 해도 가게를 얻는 것쯤 그저 줍기나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목수와 함께 부지런히 가게를 꾸몄다. 일주일 뒤에는 간단한 외식 식당을 차리고 손을 맞았다. 나날이 환도에 오는 사람들로 해서 역전에는 언제나 사람과 짐 사태였다. 식당도 바빴다. 이때부터 정옥이는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됐다. 정옥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정옥이 앞에 조심히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씨가 어떻게 졸라 되는지 인젠 더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노라고. 이 씨란 두 해 전부터 정옥이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사흘들이 드나드는 관내 세무서 직원이다. 나이는 32이고 6.25 때 그의 아내를 잃은 독신이라고 한다.
이 이씨는 나이에 비해 월등 성숙한 정옥이를 두고 작년부터 약혼을 졸라왔다. 약혼을 해주면 정옥이가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일체를 자기가 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더구나 재학 중인데 뭘 그렇게 성급히 서둘 게 있느냐 두고 보자는 이런 투로 어물어물했다. 이 두고 보자는 애매한 투도 한두 번 말이지 1년이 지나고 정옥이가 졸업이 다 된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어물댈 수만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씨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졸라대고 시골에 처자식 눈깔이 멀뚱멀뚱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 딱 잘라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까닭이 없지도 않았다. 세금. 그 몸서리 나는 세금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서씨란 자가 나와서 엄청나게 과세를 해놓는다. 이것은 어쩌면 서로 짜고 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씨가 나와서 불평을 못할 정도로 재조정을 해준다. 그럴 때면 서 씨를 빙자하고 얼마의 돈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이었고 이런 다음이면 의례히 이 씨와 서 씨는 가장 상급 손님 위치에서 입맛대로 실컷 두드려 먹었다. 이런 때 이 씨는 전송을 나온 정옥이 어머니 귀에다 숨김을 불어넣으면서 누구누구는 여기보다 매상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얼마란 걸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정옥이 어머니는 네, 왜 모르겠어요. 모든 게 이주 사이 각별한 호인 줄. 그러니까 정옥이 학비 쪼라고 생각하란 말씀이야. 알겠소? 그리고는 어깨를 두드려온 그의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얘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옥이로서는 대꾸조차 하기 싫었다. 그럼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장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참아.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자. 그럼 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발끈 내쏘고는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먹였다. 마지못해 하면서도 그러나 아무런 수식도 없이 도란도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정옥이는 오늘 밤에는 별나게 반딧불이 나네요 하고 가볍게 부채를 젓는다. 시골 여름밤답군요. 근데 저 반디의 생리도 참 재미있죠. 낮에는 쇠똥밭에서 지글지글 열을 앓다가 밤만 되면 저렇게 불을 달고 제 짝을 찾는다지요. 그렇다더군요. 안타까워라. 그래서요. 얘기 마저 하세요. 늦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할 텐데 주무셔야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뭐 시시한 얘기. 재미있다면 실례지만 이렇게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참 즐겁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째서 생소하다시피 한 선생님에게 아직 누구에게도 못한 제 신상 얘기를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겠죠. 그보다 이런 시골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답답한 게 말동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동무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치고 얘기나 더 하세요. 아니 정말 늦었어요. 기회 있으면 또 하죠. 그럴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겠어요? 전 선생님만 좋으시다면. 그러죠. 근데 여기는 쭉 계시나요? 당분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비가 일어서자 정옥이는 웃으면서 이보세요. 얘가 이렇게 보아하니 아이놈이 반딧불을 따서 양쪽 눈에다 하나씩 붙이고 정옥이에게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비도 웃으면서 역시 시골 아이답군요. 내일 아침은 몇 시에 나가시죠? 글쎄요. 찌만 보일 정도면 나가겠어요. 전 좀 늦게 8시쯤. 자리를 잡아두죠. 꼭 나오시죠? 그럼요. 자, 그럼 안녕히. 할머니네 마당에는 아직도 모깃불 속에 나무토막이 타고 있었다.
비는 어떤 행복감 같은 즐거움에 흐뭇이 젖어 자리에 누웠다. 성냥을 그어 시계를 보니 4시쯤 조금 지났다. 담배를 붙여 물고 문턱에 걸터 앉아 장화를 신는다. 옆방에서 할머니가 손님 벌써 나가시오? 슬슬 나가죠. 조반은 어떡해요? 점심 겸 천천히 내오슈. 동이 트기 시작한다. 논두길 풀섭에는 이슬이 차분히 내렸다. 이른 새벽, 이슬을 떨면서 낚시터를 찾아가는 상쾌함과 즐거움이란 비길 데가 없다. 낚시터에 들어서자 물 냄새만도 아닌 수초 냄새만도 아닌 그 독특한 냄새가 훅 풍겨온다.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도구를 편다. 동력이 제법 헌해온다. 받침대를 꽂고 주름살 하나 없는 수면에 첫 낚시를 던진다. 수심은 어제 그대로나 아직도 찌가 선명찮다. 의자를 펴 자세를 정하고 담가놓은 그물 주머니를 반쯤 들어 올려놓는다. 바로 이때다. 갑자기 낚싯대 끝이 와작와작한다. 반사적으로 낚싯대를 잡아든다. 줄이 핑핑하고 두간 반 대가 활처럼 휜다. 옆으로 수초가 위험해서 되도록 안전한 곳으로 낚싯대를 젖힌다. 붕어가 틀림없고 적어도 7치 이상이다. 가는 바늘과 목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기의 인력에다 부담만 주면서 조심히 다룬다. 고기는 서너 번 발악을 하다가 진득하니 끌려 나온다. 끌려 나오면서 한두 번 수면을 차고 구비를 쳤으나 이미 맥은 빠졌다. 발 밑에 끌어당겨 아가미에서 밑으로 손바닥을 받쳐 재빨리 우벼 올린다. 넉넉히 8치는 된다. 살도 쪘고 모양도 빛깔도 상품이다. 이런 거물급이 또 온다면 아무래도 바늘을 갈아야겠다고 하면서 미끼를 갈아 두 번째 낚시를 던진다. 그새 날은 활짝 밝았다. 날이 밝아지자 안개가 퍼지기 시작한다. 수면에서 안개가 피어오른다. 안개 속에서 들 사람들의 들기 먹은 말소리가 꿈같이 들려온다. 찌에 모션이 온다. 신중히 챈다. 4치 정도다. 재빨리 따놓고 다시 낚시를 던졌으나 이때에는 벌써 찌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어졌다. 담배를 붙여 물고 떡 미끼를 빚는다. 고기가 미끼를 따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날은 쬐기 마련이고 논고에는 흔히 올챙이가 죽어 뜨는 것을 본다. 이윽고 해가 뜬다. 안개 속으로 보이는 아침에는 부드럽고 별나게 붉다. 해가 뜨자 안개는 산꼭대기서부터 걷히기 시작한다. 정옥이네 동네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자욱하다. 정옥이가 8시에 나온다고 했지만 어쩌적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도 잠중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비는 정옥이 자리에다 받침대를 꽂아놓는다. 임자가 있다는 표시다. 공휴일이라 많은 낚시 팬들이 나올 게고 여기로 몰려오는 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7시. 정옥이가 기다려진다. 언덕배기로 자꾸만 눈이 간다. 첫 차로 나온 낚시꾼들이 둘씩 셋씩 넘어오고 있다. 모두가 아래편 큰 늪으로 가는 모양이다. 또 한 패가 넘어온다. 이 패 맨 뒤에 분명 정옥이가 오고 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이다. 이 패도 역시 아랫늪으로 꺾이고 정옥이만이 이쪽으로 돌아온다. 느티나무 할머니 집 앞에서 정옥이가 모자를 흔든다. 비도 일어서서 수건을 흔들어 보인다. 논두길을 지나 모뚝에 들어선 정옥이는 멈칫하고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선다. 비가 일어서서 뭐냐니까 정옥이는 두 팔을 좌우로 반팔쯤 재보인다. 배민 모양이다. 비는 모뚝을 돌아가면서 이제 7시인데 빨리 나왔군요. 그러나 정옥이는 연신 뱀에만 눈을 쏘고 시시시 하고 있다. 보아하니 풀섭에 율무기가 개구리를 물고 도사렸다. 괜찮으니 건너뛰라고 하나
정옥이는 역시 망설이기만 한다. 보다 못해 비가 장화발로 옆 문론에다 차 던져버렸다. 정옥이는 제자리에 도구를 펴다가 신문지에 싼 것을 들고 비에게로 다가와서 그물주머니를 들어본다. 어머나, 8시죠? 첫 낚시에 걸렸어요. 지렁이? 떡밥? 지렁이. 참, 인물이 좋네. 살도 찌고. 여기 붕어는 원래 모양이 좋아요. 붕어로서는 여성인 게죠?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 미남에게 걸렸죠. 미남이라니 누가요? 내가 붕어라도 이왕이면 미남의 낚시에 걸리죠. 비는 비로소 어저께 별 생각 없이 짓거린 농을 생각하고, 아하, 어저께 복수를 단단히 하시는군. 그러나 미남이란 좀 심각한 아이러니인데. 뭐 젊은 남성은 미남으로 통하죠. 이거 섣불린 농 한번 했다가 큰 콘데? 하고 웃으니까 정옥이도 비로소 깔깔 웃는다. 통쾌하신가 본데? 그럼요. 정옥이는 또 한바탕 웃고는 시골엔 이런 것밖에 없다면서 신문지에 싸온 찐감자를 펼쳐놓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정옥이는 두 간 반에다 지렁이를 달고 두 칸에다 떡밥을 달아 적당한 위치에 던져놓고 손을 씻으면서 오늘도 꽤 나오네요 하고 언덕배기로 눈을 주고 있다. 모두 아랫목으로 가죠? 대꾸가 없이 비가 고개를 돌려보자 이때 정옥이는 딱 고기를 달아 올리는 참이었다. 커요? 아니요, 네치. 순놈이죠? 미남이죠? 정옥이는 참다 못하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믿기 못 달겠어요. 너무 웃기지 말아요. 햇살이 쫙 펴지고 아침을 치른 논매기 일꾼들이 여기저기 떼를 지어 나오고 있다. 길로 자란 갈대잎에도 바람끝 하나 간들 않는다. 한창 꽃망울을 단 수련 위로 잠자리가 미끄러지듯 날고 있다. 어디서 쏜살같이 날아온 왕잠자리 어부랭이 한 쌍이 낚싯대에 쯩 하고 부딪혀 물 위에 떨어진다. 찌르르르 찌르르르르. 그러나 날개가 점점 물에 젖어 다시는 날아 뜨지는 못한다. 그러면서도 얼려붙은 채 서로 떨어지진 않는다. 죽어도 같이 죽자는 모양이다. 지독한 놈들이다. 낚싯대 끝으로 건져줄까 하는데 난데없이 뻑 하는 소리와 함께 가물칠한 놈이 잠자리 한 쌍을 냉큼 삼켜버린다. 두 서너 겹 파문이 퍼지고 수면은 다시 조는 듯 고요하다. 비는 혼잣말로 아무튼 영광이야. 그러자 정욱이가 고개를 돌리고 네? 뭐가요? 아니, 붕어에게 하는 말이요. 붕어가 말을 알아듣나요? 글쎄요. 무슨 말인데요? 별말 아니에요. 그저 좀 질투가 나서 하는 소리죠. 붕어가 뭘 어쨌게요? 글쎄, 내치면 아직도 애숭이 놈인데 첫 프로포즈로 미인에게 걸렸으니 영광이지 뭐예요? 정옥이는 무슨 소린지 한동안 멍하다가 갑자기 깔깔대면서 선생님은 보기보담 농을 잘하셔. 이때 낚시꾼 두 사람이 맞은편 모뚝으로 들어서고 있다. 아래쪽 큰 늪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그중 헬멧을 쓰고 낚싯대를 어깨에 맨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잘 나와요? 비는 눈앞에다 손을 저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랑곳 없이 이쪽으로 돌아온다. 돌아와 봐도 자리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되돌아 건너편에다 자리를 잡고 헬멧만이 정옥이 옆에서 낚시를 지켜보고 섰다가 직업은 모르겠으나 한 40되어 보이는 얼굴이 넙죽한 사나이다. 정옥이가 3치 정도의 붕어를 올리자 사나이는 여기는 나오는데 그리고는 정옥이 자리에서 서너 칸 사이를 둔 위편에다 도구를 팽개치고 노끈을 단 쇠갈키로 점벙점벙 수초를 치기 시작한다. 큰 소리를 지를 때부터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건 남의 방해지 낚시라고 할 수가 없다.
나이 쌀게나 먹었으면서 올바르게 배운 낚시는 결코 아니다. 보아하니 정옥이도 입을 뾰로통하니 내밀고는 미끼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동안 수초를 치고 난 사나이는 이번에는 깻목 덩어리를 풍덩풍덩 던지기 시작한다. 주먹만큼씩한 깻목 덩이를 무작정 던져놓고 담배를 붙이면서 정옥이 곁으로 다가서서 얼마나 올렸소? 정옥이는 좀 냉담하고 정옥이는 좀 냉담하게 못 올렸어요. 자리가 좋은데요. 자리가 좋으면 못해요. 다 쫓아버렸는데. 사나이는 피식이 웃으면서 그 괜찮아요. 저쪽 고기들이 쫓겨 이쪽으로 모여들게요. 두고 봐요. 듣자 하니 되려 고기를 몰아보낸 셈이 된다. 이쯤 되면 더 말이 필요 없다. 근 한 시간이 지나도록 건너편에서도 이쪽에서도 고기가 달리는 기미가 없다. 비와 정오기가 간혹 한 마리씩 올리면 건너편에서는 괜히 새 간대를 거치장스럽게 휘두르면서 이놈의 대고기는 임자가 따로 있나? 어떻게 통 까딱도 안 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정오기를 향해 그 아주머니 뭐에 달려요? 하고 또 고함을 지른다. 아주머니. 비와 정옥이를 이 사람들은 아마 부부로 하는 모양이었다. 정옥이는 비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눈으로 웃으면서 다 먹어요. 해버린다. 말하자면 지렁이도 먹고 떡미끼도 먹는다는 말이다. 할머니가 점심을 내왔다. 우산을 세워 볕을 가리고 싫다는 정옥이를 억지로 구원해 같이 점심을 먹는다. 건너편에서 우리도 점심 먹을까? 벌써? 벌써고 뭐고 배고프면 먹을 일이지? 그리고는 도시락을 들고 이쪽으로 돌아온다. 한 손에는 진로 술병도 들었다. 자네, 먹을 때 못 먹고 안 먹을 때 먹는 게 뭔지 아나? 그게 뭔데? 글쎄 맞춰보라고. 먹을 때 못 먹는다. 그게 바로 낚시꾼 점심이야. 왜? 고기가 먹을 때는 점심도 못 먹거든. 고기가 먹는다고 못 먹기야. 그러니까 고기가 한창 먹을 때는 점심을 먹을 새가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고기가 안 먹을 때 먹어두자는 거야. 비와 정옥이는 점심을 마치고 할머니를 돌려보내고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기가 제일 안 달릴 시간이기도 했다. 수면을 바라보고 있던 정옥이가 귀엽죠? 하고 가리키는 수련 옆에는 조그마한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있다. 고놈 참. 그러나 정옥이는 우리 집 개구리는 달아 뺐어. 한다. 개구리가 달아나다뇨? 정옥이는 웃으면서 한 달쯤 전에 수련을 캐다가 수조에 심었다는 것이다. 일본서 그의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니면서 늘 보아왔고 또 수련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를 시켜 두 포기를 캐다 심고 개구리도 세 마리나 붙들어다 넣었다고. 그런데 개구리가 두 마리는 달아나고 한 마리만 재롱을 피더니 며칠 전부터 그나마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올챙이를 잡아다 놓죠? 글쎄요. 근데 여기 수련은 어릴 때 일본서 보던 수련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것뿐이에요? 이건 본 수련이 아니고 개수련이라고 해서 입은 거의 같아도 꽃이 다르죠? 네, 그렇군요. 수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아세요? 아니요. 어떤 얘긴데요? 원래 수련은 꽃이 홍, 백 두 종류인데 낮에 폈다가 밤에는 꽃잎을 닫고 잠을 자기 때문에 수련이라고 전해온다. 옛날 중국 산서에 퍽 연을 사랑하는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가 하는 일은 암 연못에 핀 수련을 바라보면서 실을 읊거나 현금을 뜯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낮 꿈에 한 수련꽃 속에서 그림 같은 소년이 고개를 내밀고 좀 떨어져 있는 붉은 꽃에다 대고 손짓, 눈짓을 하고는 숨어버렸다. 다음 날 붉은 꽃 속에서 역시 그림 같은 소녀가 얼굴을 내밀고 방긋이 웃으면서 전날의 흰 꽃에다 대고
손짓을 하고는 숨어버렸다. 참 이상했다. 선비가 잠을 깨어보니 수면에는 잠자리만 한가로이 날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에도 선비는 애써 꿈을 꾸었다. 두 소년 소녀가 나타나 손을 잡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춤을 추었다. 선비는 그 춤이 하도 아름다워서 현금을 뜯었다. 소년 소녀도 더욱 흥겹게 춤을 추고 선비는 정신없이 현금을 뜯기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꿈을 꾸다가 깨어보면 흰 꽃과 붉은 꽃이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선비는 무슨 생각에선지 두 꽃 사이를 전대로 떼어놓고 흰 꽃잎을 하나 따버렸다. 다음 날 꿈에 소녀는 팔소매 없는 옷을 입고 못내 부끄러워하면서 소녀의 시선을 피했다. 며칠 뒤에 꽃은 져버리고 말았다. 선비는 슬퍼하면서 몹시 후회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얼거렸다. 두 꽃이 합쳐버리면 아무리 현금을 뜯어도 다시는 춤을 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 재미있는 얘기군요. 애급국화라죠? 꽃말은 환상이든가 순결이든가 학교 때 들은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더 해보실까요? 비와 정옥이는 낚시 자리로 내려앉았다. 이때 건너편에서 옳지 나온다 나온다. 오랜만에 달리는 고기가 무척도 대견한 모양이었다. 고기를 끌어당기면서 이 친구야 어디 갔다 이제 왔노? 헤, 제 애기. 그러자 정옥이 옆에 앉은 헬멧이 좀 벨이 쑤시는지 낚싯대를 휙하니 소리가 나게 던지면서 어디 갔다 와? 주일날 예배 보고 왔지? 그러자 건너편 사나이는 더도 말고 자치 한 마리만 걸려주소 하는데 이쪽에서도 자치는 여기 있다 하고 달아올리는 것을 보니 겨우 3치 정도다. 고기는 한창 달릴 시간이다. 그러나 아랫늪으로부터 천렵군 한 패가 몰려오고 있다. 아이들까지 합해서 7-8명. 그중 둘은 투망을 들었다. 천렵군들은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투망질을 하기 시작한다. 투망으로 해서 밀려온 물러울이 발밑에 철썩댄다. 이렇게 되면 낚시는 그만이다. 건너편 사나이가 여보, 우린 낚시를 거두란 말이오? 하고 패드를 쏘아보자 투망을 든 천렵군 한 사나이가 왜 그러오? 하고 시치미를 뗀다. 그러자 헬멧이 제법 시비조로 당신들이 몰라서 묻소. 아니 여보, 모르니 묻는 거 아뇨. 대관절 어쩌란 거요? 당신들이 나무의 낚시 방해를 왔소, 철렵을 왔소? 아니 가만, 여기서 투망도 못하고 하면 우린 그럼 맨손으로 돌아가란 말이오? 해참, 별꼴다. 비와 정옥이는 낚시를 걷는다. 별꼴이다 야, 이것 봐. 그래, 당신들이 이 못의 주인이야? 이 못의 고기는 당신들만이 잡긴가? 핫, 내 원 참. 형세로 봐서 삿대질 정도는 있을 법 하나. 워낙 철렵회의 수가 많으니까 둘은 약간 기가 꺾이는 모양이다. 비와 정옥이가 도구를 챙겨 자리를 뜨자. 저 봐, 모처럼 나왔다가 그만 쫓겨가잖아. 채, 가고 안 가고 우리가 알 게 뭐람.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거지? 아니 여보, 누가 뭐랬소? 당신들은 낚시로 잡고 우리는 투망으로 잡잖소. 아니 도대체 이 모세는 낚시로만 잡으란 법으로 돼 있소? 하, 이거 아무리 도의가 썩었기로. 하고 헬멧이 빈정대자 건너편 사나이는 안 입고 와 죽겠다는 듯 미끼를 별나게 퇴! 퇴! 침을 뱉는다. 정옥이가 비를 돌아보고 웃으면서 그래도 도의가 어쩌고 하네. 나무 옆에서 첨벙쩜벙 수초를 치던 것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죠. 그놈의 도의, 모자 모양으로 썼다가 벗었다가. 느티나무 할머니네 집에 들려 밥값을 치르고 언덕배기를 넘어서자 정옥이가 아직 시간이 많은데 쉬어가라고 한다. 실상은 비도 그랬으면 하던 참이었다. 정옥이가 들어있는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60 가까운 부부가 며느리와 손자 하나 데리고 안채에 살았고 정옥이는 그 바깥방을 빌려 있었다. 정옥이 방은 겉과는 달리 방 안만은 벽이며 장판이 깨끗했다. 방 바로 앞은 호박넝쿨이 덮인 담이 가렸고 담 밑에는 둥근 수조가 있었다. 수조에는 수련이 너댓잎 떴고 아직 피지 않은 꽃대가 수면에서 한치쯤 올랐다.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웠으니 개구리가 달아날 밖에. 그러자 정옥이가 대야에 물을 떠내오면서 그런가 봐요. 물을 좀 퍼내고 또 붙들어다 넣어야겠어요. 고기도 있나요? 많아요. 헤쳐보세요. 비는 수련을 한 옆으로 헤쳐본다. 정말 꽤 큰 붕어가 열 마리도 넘게 조용히 엎드려 있다. 정옥이 말인즉 작은 놈과 비늘이 벗겨졌거나 상체기가 난 것들은 다 줘버렸다고. 그러면서 수조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한다. 비는 간단히 손과 낯을 씻고 바로 담박 밤나무숲 그늘에 깔아놓인 밀집 방석에 앉아 가슴을 헤친다. 그늘이 짙고 바닥에 습기까지 있어 한결 시원했다. 이윽고 어저녁에 정옥이가 데리고 나왔던 아이놈이 고무 베개를 내다준다. 비가 베개를 베고 장화 그대로 상마진만을 자리에 눕히자 아이놈이 곁에 와 앉는다. 아이놈은 굵직한 방아깨비를 한 마리 손에 쥐고 있다. 너 몇 살이지? 10살요. 3학년? 아이놈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버지는? 군대. 너 내 심부름 좀 하겠니? 아이놈은 또 고개를 끄덕인다. 너 버스 타는데 걔 가서 담배 좀 사와. 이건 너 사탕 사 먹고. 아이놈은 돈을 받으면서 주고 있던 방아깨비를 내민다. 응, 그래, 그래. 이건 내가 맡아 있을게. 빨리 갔다 와. 비는 방아깨비 뒷다리를 모아주고 새삼스레 바라본다. 그럼 아무리 뜯어봐도 선량하게만 보인다. 미워할 수 없는 상판때기다. 끄덕끄덕 방아를 찢는 것이 채통에 어울리지 않게 우습기도 했다. 근데 정옥이는 뭘 할까? 베개를 내보낸 것은 한잠 자라는 것인지. 그러고 보면 정옥이도 제 방에서 한잠 자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스르르 눈이 감긴다. 팔이 옆으로 늘어떨어지고 그와 함께 방아깨비도 손에서 빠져나갔다. 아차! 하고 눈을 떴다. 시계를 보아하니 5시 15분 전이다. 머리와 눈시울이 한결 가벼운 것 같다. 비는 약간 당황하면서 상반신을 일으키자 정옥이가 뒤적이던 월간 잡지를 옆으로 밀고 웃으면서 더 주무시죠? 한다. 비는 아 이거 정말... 그리고는 쑥스럽게 웃는다. 정옥이는 어쩌녁과 같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모로 앉았다. 곁에는 냉수 사발과 토마토와 부채가 놓였다. 정옥이의 아무렇게나 쓰다만 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퍽으나 신선해 보인다. 아이 어디 갔나요? 심부름 좀 시켰는데. 걔 있잖아요. 비의 미처 보지 못한 옆자리에 담배와 사탕 봉지가 놓여있다. 비는 담배를 떼면서 아이는? 곧 올게요. 그러면서 정옥이는 비에게 토마토를 내민다. 비는 담배를 반쯤 태우고 토마토를 한 개 집어 움쑥 깨물자 토마토 속이 튀어 얼굴과 안경이 엉망이 됐다. 셔츠 기세도 튀었다. 비가 안경을 끄르고 허리에서 수건을 빼자 정옥이는 별나게 큰 소리로 웃으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비는 천천히 안경을 닦으면서 남의 실패가 저리도 유쾌할까? 하고 정옥이를 바라본다. 정옥이는 부채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볼륨 있는 가슴만이 너울처럼 들먹인다. 이런 정옥이에게서 결코 향수는 아닌 고급 비는 냄새가 풍겨왔다. 할 수 없지. 이왕이면... 하고 비가 다시 토마토를 들자 정옥이는 비로소 부채를 내리고 정말 눈물이 다 났어요. 한다. 왜요? 너무 비참해서? 하도 우스워서. 아이놈이 두 손을 움켜쥐고 뛰어왔다.
뭐냐니까 개구리라고 한다. 보아하니 올챙이로부터 아직 얼마 나지 않은 등에 파란 줄이 있는 어린 개구리가 세 마리다. 정옥이 시킨 모양이었다. 아이놈은 개구리를 수조에 갖다 놓고 비에게 손을 내민다. 비는 비로소 방아깨비가 생각났다. 방아깨비 자느라고 놓쳐버렸어. 어쩌지? 난 몰라. 비는 좀 난처해 하면서, 자, 대신 이거 줄게. 밭두렁에 가서 또 잡아, 응? 하고 사탕 몽지를 쥐어준다. 아이놈이 사탕 몽지를 찢자 정옥이가, 그 일이네. 개구리를 잡은 손 안 씻었지? 가서 손부터 씻고 와. 정옥이는 아이놈이 고분고분 사탕 몽지를 정옥이 옆에다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뒷골을 바라보다가, 쟤라도 없으면 어쩔까 싶어요 하는 정옥이 얼굴에 옅은 그늘이 순간 지나간다. 아, 이젠 가봐야지. 잘 쉬었습니다. 유쾌했습니다. 비가 일어서자 정옥이는 차편은 늦게까지 있는데 더 놀다 가라고 한다. 그러나 비는, 고맙습니다. 또 오죠? 언제 또 오세요? 글쎄요. 별 지장만 없으면 토요일 날 나오죠. 이때 정옥이가 좀 더 잡기만 한다면 비는 그대로 또 앉아버렸을지도 몰랐다. 정옥이는 버스 정거장 중간까지 따라오면서, 토요일 꼭 나오시죠? 네. 그럼 안녕. 비는 얼마쯤 걷다가 돌아보니 정옥이는 길가 논두개에 도사리고 앉아 벼포기를 헤치고 있다. 무슨 벌레라도 찾는 모양이었다. 이런 정옥이를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비는 왠지 눈시울이 뜨끈해진다. 아무런 까닭도 없다. 그렇게 밝고 굴탁 없는 정옥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B의 순간적 감정이었다. 이래서 B는 마 정옥을 알게 되었고, 정옥이와 알고부터는 한여름 동안 줄곧 장자늪으로만 나갔다. 의례 토요일날 나가서 일요일 저녁 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밤인가는 원두막에 앉아 광나루 쪽으로 통금 사이렌이 아련히 들려올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 정옥이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 공부도 공부지만 이 씨의 성화에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정옥이가 B대학 교육과 3학년 되던 봄 어느 날 밤 요리사 김 씨가 정옥이 방에 뛰어들었다. 그때 정옥이는 촉수가 낮은 파란불을 켜놓고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어떤 중압감과 함께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엉겁결에 이불을 감싸고 몸을 도사리기는 했으나 숨이 꽉 막혀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지 어쨌는지 어머니와 김 씨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건넌방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그러나 절박한 말소리 사이사이 김 씨의, 정옥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다 내 덕이야. 이만큼이라도 자리를 잡은 것도 다 내 때문이야. 그래, 나는 남 좋은 일만 하러 다니는 놈인가? 목숨을 걸고라도 정옥이는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 테니까. 이씨, 흥, 이 자식 한 번만 더 지분대 봐라. 그대로 두지는 않을 테니까. 정옥이는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정옥이는 알아눕고 말았다. 진찰을 해봤으나 어떤 쇼크에서 온 한때 현상이지 별탈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옥이는 입원을 하겠다고 했다. 집이 싫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러라고 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뒤에 그의 어머니와 정옥이는 말을 짜고 두 모녀를 늘 돌봐주는 복덕방 영감과 의논을 했다. 정옥이가 여기 와 있게 된 것도 실상은 복덕방 영감의 알선이었고 이 집 주인은 복덕방 영감과 먼 일가벌이었다. 정옥이는 카리에스로서 메디컬 센터에 입원을 한다고 퍼뜨리고는 복덕방 영감을 따라 여기로 와버렸다. 정옥이의 생활비며 그 밖의 모든 연락은 지금도 이 복덕방 영감이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씨와 김 씨는 정옥 씨가 지금도 메디컬 센터에서 깁스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줄로만 알겠구먼. 그럼요. 적어도 1년간. 문병이라도 온다면?
문병, 면접, 일체 사절로서 어머니도 잘 못 간다고 하고 있나 봐요. 카리에스 환자가 매일 낚시질만 다니니 하고 B가 웃자 정옥이는 어릴 때 정말 카리에스를 앓은 적이 있고 그것은 요리사 김씨도 안다고 했다. B는 일주일을 기다리다 못해 오후 늦지막히 나갔다 가는 막차로 돌아오기도 했다. 어떤 날은 낚시터가 붐비고 더구나 정옥이는 사람을 되도록 피하기 때문에 덕소나 양수리 쪽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 둘이서 우장 한 개로 소나기를 피하는 때도 있었다.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너기도 했고 거머리가 있는 진탕에서는 비가 정옥이를 일수 업어 건너기도 했다. 이런 때 정옥이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등에 업혀 버릇한 때문인지도 몰랐다. 가을이 한창인 10월 하순 넷째 번 토요일이었다. 비는 부랴부랴 서둘러 장좌 늪으로 갔다. 가는 길로 정옥이에게 들렀다. 정옥이는 없고 주인 영감이 맡겨두래요 하고 정옥이 낚시 도구를 내준다. 정옥이가 어디 갔느냐니까 영감은 나도 모르겠소. 어쩌저게 그의 어머니가 와서 허둥지둥 떠나버렸으니까요. 비는 다그쳐 그래 어딜 간답디까? 글쎄 그걸 나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런 정갈도 없습디까? 이거 낚시 도구를 맡겨두라고 하고 또 무슨 쪽지를 적어주었는데 어디다 놓아버렸는지 암만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B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멍하고만 있자니까 아마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두는 품이 못에 쫓기는 것 같더군요. 서울로 간답디까? 잘은 모르지만 밤차가 몇 시고 하는 것을 보아서 서울 본댁으로 가는 건 아닌가 보던데. 영감의 느리고도 태평 같은 대꾸에 B는 머리끝이 서도록 치받치는 짜증을 지그시 누르고 노인, 그 쪽지 좀 잘 찾아보슈. 아 글쎄 오늘 댁이 나오신다기에 아침부터 찾고 생각을 해보는데 나이 먹으니 통 정신이 없어서. B는 맥이 풀려 낚시고 뭐고 아무런 경향이 없다. 정옥이 방 문턱에 걸터앉아 방 안을 둘러본다. 눈 익은 보스턴 백이며 조그만 경대며 사진틀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정옥이가 쓰던 책상 위에는 이 집 아이놈의 책보따리가 놓였을 뿐이다. 도로 돌아갈까 했으나 해도 졌다. 그보다도 혹시 밤새라도 무슨 소식이나 있을지 또 그 쪽지라도 찾을 수 있을는지 해서 노인, 오늘 밤 여기서 좀 묵겠소. 괜찮죠? 그러슈. 댁만 좋으시다면. 이날 밤, 비는 아이놈과 나란히 누웠으나 한여름 동안 정옥이와 지내온 가지가지가 되살아나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눈만 초롱거릴 뿐이다. 밖에는 무서리가 내리는지 문틈으로 찬기가 스며든다. 어깨를 움츠려 포대기를 걸치고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러나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 차창에 한 팔을 세워 턱을 고인 정옥이 모습을 쫓고 있다. 달리는 기차와 쫓고 있는 정옥이 환상은 멎는 데가 없다. 줄곧 달리기만 한다. 동력이 훤해지자 내키지 않으면서도 낚시터로 나가본다. 낯익은 사람들도 몇몇 보였으나 탐탁히 인사도 않고 낚시를 걷어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노인네 집에 들려 다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나올 테니까 정옥이에게서 소식이 있거나 또 쪽지가 보이거든 단단히 간직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둔다. 다음 토요일에도 그 다음 토요일에도 정옥이 소식은 없었다. 먼 발치로 낚시터를 바라보기만 하고 맥없이 돌아오면서도 설마 무슨 소식이 오겠지. 그러나 정옥이는 B에 대해서 모 대학 조교수로 성이 B라는 것밖에는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 B 역시 그렇다. 마정옥이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와 시내 모처에서 화식식당을 한다는 그의 어머니밖에는 아는 바가 없다. 묻고 알리고 할 필요가 없었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싶도록 후회가 된다.
등 안에 끼 잃을 데가 없다. 정옥이가 굳이 소식을 알리려면 필경 이 노인 집밖에 없다. 그러나 정옥이가 이 노인네 집 주소를 알고나 있는지 없는지 그마저 미심쩍다. 비는 번번이 헛걸음만 하면서도 입동이 지나도록 장자늠 낚시터로 나다녔다. 정옥이가 돌아와서 비를 찾을 곳은 결국 이 장자늠 낚시터밖에 딴 곳은 없기 때문이었다. 낚시터에 얼음이 얼자 비는 비로소 정옥이 낚시 도구를 기름걸레로 말끔히 닦고 손질해서 벽장 속에다 둘 나란히 걸어준다. 겨울방학까지 꼭 맞춰야 할 논문도 팽개쳐버렸다. 정옥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았고 의미가 없었다. 눈만 초롱초롱할 뿐 눈에 뜨이겠으리 몸도 수척해갔다. 다음해 경칩을 지난 첫 공일, 비는 정옥이 낚시 도구를 가지고 가슴을 울렁이면서 장자 늪으로 나갔다. 노인네 집에 들렀다. 노인은 볕살이 두터운 축담에서 해바라기를 하다가 비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도 정옥이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비는 뱀몬 낚시터, 정옥이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해를 보내고 돌아오기를 주일마다 되풀이했다. 보리가 익고 모내기가 한창이자 수련이 돋아났다. 참외가 날 무렵 수련은 꽃을 피웠다. 비는 낚시를 던져놓고 수련을 바라보노라면 꽃잎이 하늘하늘 흔들리고 흔들리는 꽃 속에서 정옥이가 웃으면서 소로옷이 얼굴을 내민다. 비는 정옥이의 이 환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눈만 깜짝이기만 하면 정옥이는 간데없고 꽃만 말뚱이 남는다. 몇 번이고 눈을 가늘게 해서 초점이 흐리도록 꽃을 바라보면서 정옥이의 환상을 잡곤 놓치고 하다가 문득 비는 이건 어쩌면 중국 산서지방 어떤 선비의 수련몽 이야기를 정옥이란 가상의 여인에게 투사시킨 꿈이 아닐까?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줄곧 꿈의 연속이 아닐까? 그러나 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꿈일 수가 없다. 꿈이어서는 안 된다. 정옥이는 오고야 만다. 오지 않고는 안 될 정옥이다. 정옥이가 돌아오면 정옥이가 만날 곳은 여기밖에 없다. 수련이 지고 수련이 또 폈다. 이 해도 비는 정옥이를 기다리면서 여기 장자는 뱀몬 낚시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는 비와 정옥이의 사연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두 사람 사이엔 티키타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녀 연인이 점점 사이가 깊어지고 서로에게 점점 더 빠져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코드가 맞는다는 것인데요. 한쪽에서 이 말을 하면 다른 한쪽에선 저 말을 하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코드. 달리 말하면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이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보고만 있어도 즐거울 거예요. 비와 정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고 있을 땐 그들도 몰랐죠.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단반의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짝을 이유도 모르고 기약도 없이 잃어버렸으니 비는 정말 허탈하고 세상을 잃어버린 기분일 것입니다. 저도 그 느낌 좀 알 것도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영수 작가는 이 작품의 끝을 완전하게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될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두는 편이 나을까요? 저라면 저는 만나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거운 시간이셨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오영수 작가의 수련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